아니 왜 기사를 표정을 왜 이런 걸 써요? 네? 아, 그거 뭐 잘못 불려가지고. 네. 네. 표정이 잘못 발표해가지고. 네. 아. 와. 배승재는 이후 최우수상을 받으며 마음 쓰지 말라며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다. 기사 왜 읽는 거야? 대인배. 양세찬하고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 진짜 웃기다. 표정 진짜 웃겨. 이야. 위인 업적 추가. 사려 준 거지. SBS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왜 있지? 아, 혹시 몰라서 있는 거지? 영광입니다. 정영국에게 있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여기 나오시고 말이야. 네, 네, 저희 영광입니다. 최우수상 받으신 분과 함 지금 같이 있다니. 야.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오늘 낮에 운동하고요. 어? 드디어 운동 시작이에요? 아, 드디어는 아니고요. 원래 하기는 했는데 이제 1월 1일인데 또 운동 안 하면 또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일 집에서 조금 하고 이제 왔죠. 아유, 뭐 새해 결심하신 건? 새해 결심 아직 없습니다. 아직? 네. 뭐 결심할 게 있나요, 뭐? 회식 왜 안 오셨어요? 회식요? 대본에 다 있는데 이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본이 너무 예상을 안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로 해야죠. 맞아, 오늘 헬스장 사람 많더라고요. 헬스장 문이 열었어요. 원래 3일까지는 많아요. 보통 그 첫째 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다 끙끙 앓느라고 싹 빠져. 새해 결심, 메태 폭발. 일주일간 미어 터짐. 작심 3일이 아니라 내일부터 또 안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아, 휴일부터 네. 나오게 되네요. 야, 365일 일하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뭐 읽은 것처럼 얘기하시네. 아니 그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수상 받지. 역시 라디오랑 연관된 건 아니지만. 아시안컵. 일단 달려볼까요? 네, 오프닝 들어가겠습니다. 숙봉. 맥주 4캔, 만원의 행복. 편의점 국룰 깨졌다. 3캔에 9천원 시대. 이제 혼술도 사치.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6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레드벨벳 행복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맥주 4캔 만원의 행복, 편의점 국룰 깨졌다, 3캔에 9천원 시대, 이제 혼술도 사치였습니다.
2024년부터 수입 맥주를 4캔씩 묶어서 할인 판매해오던 편의점 맥주 행사 공식이 깨졌습니다. 이제 4캔에 10,000원이 아니라 3캔에 9,000원으로 바뀌었는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량 구매가 늘고 있고 10,000원 이상이 되면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10,000원을 안 넘는 9,000원에 3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실 4캔 10,000원이 그 10,000원의 행복 그 대표였는데 그 국룰이 깨지고요. 또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소주 맥주 가격도 1년 사이에 한 5%가 오르면서 술 취하려고 술 사러 갔다가 술 가격에 이제 술이 깨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술 좋아하는 분들 베텐러들도 많이 있으시고 베텐 패밀리들에도 많으시죠. 전 아닌데 예인 씨, 지혜 씨, 예 보통 여자 멤버들이에요. 예 그리고 넉살, 잇섭 또 술 좋아하는 베텐러들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뭐 살짝 줄이면 돼요, 그죠? 예. 뭐 이것 때문에 또 안 드실 건 아닌 거고 예. 탄산수로 대체해야겠네. 탄산수가 더 비싸지 않나요? 자 오늘은 한 달에 두 번 베텐에 밀린 수다 떨려고 출근 도장 찍는 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잇섭님이 오는 날이고요. 방송 적합과 부적합을 넘나드는 희귀한 상남자 썰 나눌 거니까 공감하고 싶은 상남자들은 채팅창에서 참견해주세요. 배성재의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에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두 번 베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결혼 발표도 아내 몰래 세차 지른 것도 베텐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있어.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부터 또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 작년에 베텐에서 최초 공개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네. 2024년에도 파격적인 뭐 이슈 같은 게 터지면 베텐에서 네. 또 최초로 던지고 뭐 이러실 건가요? 근데 이게 뭐 이게 파격적이었나요? 아 결혼은 파격이죠. 아 그래요? 예. 결혼 며칠 전에 아 그때는 며칠 전이었으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뭐 파격적인 게 있나 싶기는 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툭툭 던져주시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베텐 송년회 왜 안 네. 오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말을 했는지 아까 채팅창 보니까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안 간지. 아 저희 청취자분들이 은근히 네. 저희 송년회에서 네. 그 저희 멤버들끼리 어떻게 단합을 하나를 좀 궁금해하세요. 아. 예. 저도 궁금해요. 예, 왜냐하면 그 요일지기들끼리는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한꺼번에 모일 때 어떤 그 어벤져스까지는 아니어도 네.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나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화학 작용이라면 어떤 거죠? 뭐 서로 동시에 뭐 방귀 뀌고 이런.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네. 사람이 만났을 때 케미를 네. 얘기하는. 아 거죠? 케미. 아 네. 그러한 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네네. 실제로 그런 게 예, 뭐 냄새가 섞이면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새해 정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네. 예, 그때 거기 뭐 대부분 처음 본 사람들일 테니까 네. 네. 저 말고는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요일지기들 중에서? 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술자리 네.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넉살님 말죠, 넉살. 넉살님 아시고. 네. 그리고 용국님은 하도 들어왔고 아. 용곱으로 알고 있어요. 용곱. 네, 용곱. 네. 하여튼 그래서 네. 그 또 제가 또 쏘고 그러니까 네. 편하게 와가지고 딱 드시고 가시면 되는 거였는데. 아 그때 제가 스케줄이 그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 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 한 거의 한 12시쯤 끝나갖고 이제 작가님한테 연락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이때는 갔겠지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가도 금방 가셨다면서요? 아, 저는 갔어요. 네. 저는 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한 5시까지 있었다고. 네. 와. 예.
아니 근데 이게 배성재의 텐 회식인데 배성재가 빠지면 어떡하나요? 그게 또 배텐의 매력이죠. 그럼 카드를 주고 가시나요? 배텐은 예? 카드를 아니, 주고 뭐 카드는 뭐 1차에만 소진하긴 했는데 네. 어차피 그다음에는 뭐 이제 개인 집에서 막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 홈파티. 네, 홈파티는 카드가 필요 없잖아요. 네. 예. 예 그래 가지고 네. 보통 배텐은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네. 아. 배텐은 사실 또 청취자들의 네. 것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없어도 채팅창은 돌아가고. 네. 예. 예. DJ의 의존도가 가장 낮은 방송에 가까워요. 네. 예. 그래서 네. 술자리도 마찬가지고 MT도 네. 그래요. MT 가면 네. 저는 그냥 어 그 쩌리예요. 쩌리. 안마 뭐라고요? 쩌리 쩌리. 이 이거는 왜? 이거는 뭐 무도에 나온 용어니까 일단 아 네 어 받아들이긴 하겠는데 네 예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중요 인물인데 어 저 자체가 개입을 잘 안 하고 네 저기 그 안마의자 같은데 누워서 네 노는 걸 흐뭇하게 이렇게 지켜보다가 폰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아버지의 마인드로 그렇죠 네 예. 관망하는 약간 아. 예 방심이 국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장소 제공. 네, 뭐 장소 제공. 예, 예. 아... 진행자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예. 아 진행자 누구예요, 그러면? 진행자는 배텐을 만든 PD가 봅니다. 아 예. 그런 식으로. 네. 예. 저도 뭐 가끔 참여도 하고 그러지만. 네. 회식 자리에서도 저도 말을 원래 잘 안 하는데 요즘엔 네, 네. 제가 목을 너무 혹사하는 기간이라 네. 그냥 아예 말 자체를 아껴요. 아. 네. 예. 그래가지고. 네. 아 그래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안 오셨다기 아쉬웠습니다. 네, 아 다들 술을 잘 드시나요? 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 보통 다 대부분 이제 베테랑들 전체적으로 네. 고인물 형국이라 네. 나이들도 좀 많고 그래서 다들 아. 스스로 자기 술을 자기 알아서 조절하는데. 네, 네. 어 오랜만에 20대 초반에 어린 네. 멤버가 들어온 막내 작가는 네. 2000년생이고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오, 본인 마실 술을 조절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정말 오랜만에 아, 봤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뼈 작가가 네. 좀 인사불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차는 얼마나 나갔나요? 예? 1차 비용. 아 비용을 물어보시나요? 네, 1차 금액. 비용을 물어보세요. 1차 금액. 비용을 물어보고 오세요. 아니 예. 궁금하잖아요. 아, 비용 뭐 그냥 먹을 만큼 나왔습니다. 네. 예. 한 100단인가요? 아 뭐 그렇죠. 뭐 아, 네. 와. 예. 와, 얼마나 비싼 걸 먹었길래.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아 근데 뭐 네. 새해 미국 출장 가세요? 아 토요일에 미국 출장 갑니다. 어. 네, 미국에 왜요? 그 이제 전자기기가 매년 이제 박람회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 1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CES라는 게 있고요. 예, 예. 그다음 2월에 스페인 MWC가 있고요. 어. 그다음 한 8, 9월쯤에 독일에서 열리는 IFA라는 게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게 매년 똑같이 돌아가는데 네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이제 좀 도전해보고자. 사실 이런 데 가면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또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자 해서 저희 PD님들 데리고 같이 갑니다. CES. 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랍니다. 예. 네. 아 이거 그 방송국 카메라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어 여기 이거는 사실 이제 주제는 가전 박람회예요. 예. 가전. 그래서 방송국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보통 CES 하면 항상 뉴스에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여기 아 맞아 그런 건 나오죠. 예. 예, 방송국 여기 출장 간 그 기자들 네. 표정이 네. 굉장히 꿀 표정. 아 꿀. 꿀 네. 표정으로 리포트를 하는 걸 항상 보면서 네. 제가 또 출장일 네. 때 꿀과 꿀 아닌 거를 그 얼굴 표정으로 네. 네. 분석을 잘하거든요. 판별을 잘합니다. 네. 식별을. 그래가지고 아 저건 꿀 출장이다. 네. 예. 또 라스베가스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빵띠 네. 다 흔들고 다니고. 네. 아, 네. 엉덩이 흔들고 다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바쁘게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섭의 2024년 신년 네. 계획이 있다면? 네. 어, 아직까지 크게 계획은 없는데, 제가 올해는 그 모터스포츠 대회를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1등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1위. 어, 1위? 네. 1위가 목표입니다. 아직 출전은 안 했는데 1위? 네. 일단 목표는 크게 저도 거기서 최우수상 받고 싶습니다. 네. 성재님처럼 저도 어. 여기서 최우수상. 최우수상 1위가 아니에요? 아, 거의 1위 아니에요? 거의 1위 아니에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아. 그렇죠. 네. 대상. 네. 저는 최우수상을 1위로 생각할게요. 아니, 1위가 네. 아닙니다. 대상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네. 예. 생각해보니까 2위인가? 코. 네? 어, 갑자기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봤네요. 순위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네, 홍진호 같이 생각했네요. 네. 자, 맞아요. 거의 1위 맞긴 함 이러죠. 아, 이거 순위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예, 예. 네. 네네네. 그럼 1.5위로 하죠. 1.5위. 아닙니다. 더 위험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 왜죠? 예. 네. 자. 8723님, 이섭은 배영이랑 친해진 것 같나요? 배영이랑 서로 말 놓을 수 있나요? 놓을 수 있죠. 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뭔가 최우수상 받으신 분은 좀 높아 보여요. 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그거 안 받았으면 놓을 수 있었어요? 더 쉬웠겠죠. 근데 이제는 엄청난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쉽게 할 수는 없죠. 아, 네. 그러면 신년 뭐 이렇게 신년회 같은 걸 저희 네. 간단하게 네. 뭐 한번 때릴 테니까 네. 그때 와가지고 한번 말놓기 대회를 아. 한번 하죠. 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다른 멤버들과는 좀 뭐 네. 제가 이렇게 뭐 말 놓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저는 네. 뭐 침착 멤버도 아직도 말을 놓지 않고 있고 네.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전혀 네. 생각하지 않는데 이섭은 빨리 하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왜죠? 네? 왜죠? 그냥 통제를 위해서? 아, 통제를 위해서. 통제하는 네. 거 좋아하시나요? 네, 빨리 좋아하시나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제남.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 통제. 예, 예. 네. 자, 네.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이섭 코너.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쌍남자 탭 리뷰쇼 추천 이섭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 후 어떤지 후토크도 나누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향기 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용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의 검색어입니다. 쌍남자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검색하는지, 네. 왜 검색했는지, 여러분의 검색 목록에 있는 특별한 검색어들을 부지런히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뭘 진짜 주로 검색하세요? 그 IT 제품들? 보통 거의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거나 저희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보통 이제 그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뉴스룸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뭐 3땡 뉴스룸, L땡 뉴스룸 이런 걸 좀 많이 들어가요. 거기가 이제 사실상 공식이니까 체크하러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 해외 실제로 영어 네. 검색을 많이 하시겠네요? 영어 검색은 많이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요 이제 테크적인 요소들이 좀 빨리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해외는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검색한 게 배성재였어요. 저를 검색했다고? 네. 아까 전에 그 최우수상 받은 거를 한 번 더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검색했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이름 이섭 검색합니까? 저는 안 해요. 아 스스로 검색은 잘 안 한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몇 번씩 해봤는데 이제는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약간 악플이 있을까봐 못 보겠어요. 아~ 차라리 제가 그거를 봐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 그냥 안 보자는 주의여갖고 네, 저는 잘 검색 안 합니다. 그 게임 공략 뭐 이런 것도 찾아보시나요? 게임 좋아하시는데. 아 게임 공략 찾아보죠. 네, 게임 공략도 이제 막히면 보통 네. 찾아보고요. 검색 제가 또 뭐 하죠? 보통 폰으로 검색하세요? 아니면 PC로 검색하세요? 둘 다요. 근데 이제 PC는 일하는 용도로 이제 검색을 많이 하고요. 폰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 보통 검색은 이제 그 녹색창입니까? 아니면 그 해외 땡글입니까? 아니면 저기 위키입니까? 내 땡땡이에요. 내 땡땡? 네이땡. 네이땡. 초록창? 네, 초록창. 예. 아, 초록창에서 많이 검색을 하죠. 초록창 검색을 많이 하시고. 네, 초록창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거의 제가 보니까 전자기기 관련된 거를 많이 검색하네요. 한번 봐도 됩니까? 네. 예. 거의 뭐 대부분이 네. 그거네요. 예. 네, 기기 위주. 기기 위주네요. 네. 보니까. 네. 이 프로페셔널한 것들이네요. 네. 또 이상한 거 안 나오죠. 이상한 거 없네요. 이상한 거 나올까봐. 이상한 거 하나도 없고 신사역 국밥밖에 없네요.
술 좀 드셨나 보네. 아니요. 해장하시려고? 그, 제가 국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 근처에서 이제 국밥 먹어야 돼서 이제 맛집이 있는지 그걸 찾아봤죠. 다 테크 건세고밖에 없고 딱 하나가 12월에 있는 신사역 국밥. 네. 그런 위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팡현 PD는 개추가 검색어 있었죠? 개추. 네, 개추. 네. 왜냐면 그 뭐 이렇게 약간 트렌드처럼 네. 뭐 개추 눌렀다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맞아요. 그게 방송 가능한 줄임말인지. 나 배성재인데 개추 눌렀다. 이런. 예, 그게 이제 네. 이슈에 좀 올라와 있어서 네. 썼기 때문에. 네. 예. 나 누군데 개추 눌렀다. 네. 예. 예 개념글 추천 네, 이런 개념글 식으로 개념글 추천 그런 식으로 순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상남자의 검색어 한번 가볼까요? 가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콧빨간 배충기 콧빨간 배충 이거 그 유튜브 채널 아니에요? 아 그분이 보내셨네요. 네 그분이 보내셨는데요. 쌍남자라면 탈모약 한 번쯤 검색하지 않나요? 약뿐만이 아니라 병원도 많이 검색하실걸요? 저도 많은 병원 다녀봤는데 가면 쌍남자들로 가득합니다. 비뇨기과 다음으로 남성이 많은 병원 아닐까요? 저는 이분이 이제 뭐 이런 네네. 털 관련 고민이 네. 있으신 거는 털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1호점 지기님이. 근데 네. 비뇨기과 쪽도 있으신지 몰랐네요. 아 여기도 가보신 것 같은데요. 비뇨기과도. 두 배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배. 네, 근데 진짜 쌍남자는 만약 이러면 머리 그냥 밀어버리지 않아요? 시원하게. 아 정영국 씨처럼? 네, 그냥 완전 싹 이렇게 밀어버리지 않나요? 네, 채팅창에 본인이 그건 아니라고. 아래 위로 날리네라고. 네. 예. 이거 좀 예 쉽지 않네요. 괜한 단어를 쓰면 네. 그게 본인의 간판으로 가버려요. 네. 아하. 예. 그렇죠. 네. 자, 탈모약.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 요즘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런 걸 검색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미리 준비한다고. 남자분들이 뭐 하겠죠, 진짜.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새롭게 나온 게 있나요? 아직도 결국 그거잖아요. 그 먹었을 때 네. 그 악마의 선택. 네, 네 예. 그렇죠. 뭐 그 남자로서의 네. 그러니까 그거죠 아까 이게 나온 네. 거. 정땡이 줄어드는 그. 아 얘기하지 마시고. 아 예예. 예. 땡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 그래요? 땡 처리한다고 모든 게 네.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위를 포기할 거냐 아래를 포기할 거냐 이 정도로. 예. 네. 뭐 근데 아기가 있으면은 뭐 아래를 포기해도 되죠. 그런 얘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네. 부작용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게 정말 1% 뭐 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도. 네. 그 두려움이 되게, 그 듣는 것만으로도 네. 네. 약간 심리적 공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 예. 아니, 이게 만약에 1%에 걸리면 아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좀 몰라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사라지는 게 아니겠죠? 예. 아하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갑시다. 두이땅님. 네. 쌍남자의 검색어라면 카투사 지원 자격 아닐까요? 저 때는 경쟁률이 9-1 정도였습니다. 술자리에서 군대 토크를 하면 제 위주로 대화가 돌아가요. 군대에서 봤던 진정한 쌍남자 미국 형들과 동고동락했던 게 자랑거리입니다. 아 근데 이런 거 약간 좀 쌍남자의 기질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좀 가는 거잖아요. 카투사 그리고 멋있잖아요. 이제 미국 형들이랑 같이 군생을 하니까. 근데 뭐 카투샤 하면 저희 때는 약간 그 한국군보다 네. 편하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렇죠. 네 주말마다 뭐 나올 수도 있고. 네. 예 좀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네. 요즘 그래도 경쟁률이 꽤 세지 않을까요? 여기가 항상 더 선호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만 할 수 있으면 약간 이제 군복도 좀 멋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군생활을 하잖아요. 예. 약간 좀 깐지 날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은 또 공군이 또 인기래요.
아 군인들이? 네 공군 왜요? 공군 지원하는 게 되게 경쟁률이 엄청 세다 하더라고요. 아 왜요? 의외로 요즘 이제 또 이제 수능을 또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어차피 군대도 가야 되니까 공군에서는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경쟁률이 엄청 높다 하더라고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많다고요? 네. 어, 공군 쪽에서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요즘 공군 지원율이 경쟁률이 되게 많이 세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탑건 매버릭 때문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어. 네. 그것도 공군 간다고 그 전투기를 몰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공군 가기가 좀 힘들다. 네. 쉽지 않다. 경쟁률이 높다. 그렇죠, 그렇죠. 휴가가 일단 많은 건 맞으니까. 맞아요. 제 친구들 보면 공군 간 친구들은 휴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주 나오긴 하죠. 근데 네. 이제 그만큼 길고. 네. 복무 기간이. 네. 와, 저도 옛날 나중에 옛날에 공군을 갔으면 약간 비행기 정비사 이런 거를 좀 꿈꿨지 않았을까. 아, 병으로 가도 그렇게 꿈꾸게 되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될 거예요. 그냥 제 상상. 예. 네. 근데 보통 그 육군과 공군 이제 갔을 때는 네. 복무 기간 때는 보통 공군이 굉장히 부러운데 네. 육군 제대한 다음에 남는 그 몇 달간 네. 그 기간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거든요. 공군의 그렇죠. 지옥이. 그렇죠. 예. 네. 그게 좀 힘들긴 하죠. 예. 그 기간을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할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 거의 육군 출신이시죠. 예. 다음요. 다음 등미 998님 쌍남자라면 바디 프로필 한 번쯤 검색해 봅니다. 검색만 해도 몸짱 형님들 사진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보고 자극 받아서 운동했습니다. 다이어트 빡세게 한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눈독 들일만 하죠. 어, 네. 바프를 검색한다. 바프 검색해 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바디 프로필 이거는. 다른 거 보려고 검색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 몸짱 형님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그걸 왜 검색해요? 그니까요. 예. 네. 몸짱 형님들 나오는 거를 검색을 자극 받아서 검색을 한다. 본인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예. 네.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쌍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바디 프로필 검색하는 이거는. 예, 그냥 약간 좀 SNS용으로 좀 찍으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한 번쯤은 남겨보고 싶기는 한데 쉽지 않아요. 예,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이 사진 찍는 용도로 몸 만드는 게 진짜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찍어보고 싶으세요? 찍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 누가 검색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몸이 될 것 같으면 네.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 뭐 업체라든가 바디 네. 프로필을 뭐 이제 뭐 잘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무슨 관련 업체 네. 사진관 뭐 이런 거를 검색하면 모르겠는데 네. 바디 프로필을 검색해서 몸짱 형님들 사진을 우르르 본다? 그것 때문에 자극받는다는데 네. 바디 프로필 에이. 스튜디오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덜 쌍남배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영구 형이 누구예요? 조영구. 이분은 계속 이것만 치는 것 같은데요. 뭐요? 자극이 그 자극이 아니라고. 석천. 이거 시작할게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상남자의 검색어 이썸님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네. 가볼까요? 코코팜님 쌍남자라면 태닝 한 번씩 검색하지 않을까요? 남자라면 구릿빛 피부가 진리입니다. 하얀 피부는 따라할 수 없는 섹시미가 있어요. 저도 요새 기계 태닝을 봤는데요.
배가 튀어나와서 그런지 자꾸 배만 까맣게 타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배가 튀어나오면 배가 더 까맣게 타나요? 아 가까이 있으면 더 타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저도 해보질 않아. 근데 약간 구릿빛 피부가 약간 좀 그런 쌍남자의 느낌이 나긴 하죠. 해변 같은데 갔을 때 이제 흰색 피부보다 구릿빛 피부면 조금 더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조금 더 잘 보이고요.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좀 아프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듭니다. 아 태닝이 아픈가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해보질 않는데 태우는 거니까. 좀 아프지 않을까요? 살을 껍데기를 조금씩 이렇게 태우는 거니까. 그런가요? 자글자글 이렇게 약간 네. 태우는 그, 느낌으로. 네. 그 우리가 만약에 여름 같은데 이제 해변에 놀러 갔을 때도 하루 지나면 엄청 따가우면서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닐까. 아 따갑다고 하네요. 아 따가워요 네. 많이. 훈제 느낌 전기구이. 네. 살 타면 따가워. 굽네 인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베이징 덕 된다. 근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북경성재라고 하신 분 있는데. 북경성재? 왜죠? 네. 아 베이징 덕. 아 빨갛게 익었다가 벗겨진다고 하신 분 있고. 네. 껍질 벗겨진. 그니까요. 근데 또 그것도 궁금해요. 만약 태닝을 한번 하면 그 계속 평생 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한번 살이 타더라도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죠. 원래 그 하얀 분들은 네. 시간 지나면 네. 다시 하얘지더라고요. 아, 예. 아 태닝 또 그럼 돌아오구나. 그렇죠. 야, 근데 이거 좀 멋있을 것 같기는 해요. 태닝. 저도 태닝한 사람들은 멋있긴 한데. 네. 태닝 잘못하면 사람이 다 꺼매질 수도 있을까요? 그 강도 조절을 잘못하면 꺼매지죠. 예전에 그 네. 시티콤 프렌즈 보면 네, 네, 강도 조절 잘못해가지고 시꺼매지는 네. 에피소드 있었어요. 아~ 토스트 탄 것처럼. 아~ 예. 그거는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돌아오겠네요. 몇 년 지나요. 그렇죠. 그렇죠. 야 태닝.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좀 근육질이 있는 사람이 태닝을 해야 멋있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처진 살 네. 이런 걸 가지고 태닝을 하면 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처진 뱃살로 이렇게 네. 막 덩실거리면서 그게 구릿빛 느낌 나면은 좀 약간 좀 삶은 달걀 그런 느낌 나지 않을까요? 그 맥반석 계란처럼. 그렇죠. 네, 그걸 달고 다니는 느낌이 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운동을 해서 이제 좀 태닝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 네. 태닝이 됐다는 거는 밖에 나가가지고 많이 뛰고 뭔가를 했다. 네. 바다에서 좀 운동을 했다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태닝 기계에 들어와서 태웠으면 이제 네. 몸이 좋아야 그 안에 들어가야 말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좀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아, 근데 이제 배가 나오면 배가 탄다. 그건 네. 좀 신기하네요. 야. 자, 저는 태닝 욕심 없습니다. 저도 아니 근데 저는 나중에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해요. 한 번쯤은 몸이 좋아지면 네. 저는 딱히 예 네. 모르겠어요. 네. 태닝 한 사람들은 멋있는데 제가 네. 하면 멋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멋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눈이 더 작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장하면 되죠. 화장 뭐하러 해요 화장한 거면. 아니 선글라스를 껴요. 선글라스 태닝하고? 네 그게 더 멋있을 수도 있잖아요. 와 배삼치 지나간다는데 와 진짜 멋있다 이러면. 예. 자 다음. 9751님 진정한 쌍남자라면 검색기록 지우는 법을 검색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친이 있던 시절엔 여자 아이돌 검색해본 뒤에 꼭 기록을 지웠어요. 혹시 여친이 괜히 비교하거나 마음 상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 검색기록 지우는 법. 이게 쌍남자가 하는 짓인가요? 이거는 하남자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남자입니다. 본인이 해놓은 게 찔리니까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쌍남자는 당당해서 안 지워요. 네. 아, 안 지워요? 네, 저는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전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뭐 검색해볼 수 있죠. 이건 너무 추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이럴 때 쓰는 게 개추인가요? 뭐가요? 여러 번 쓰지 마시고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개념글 추천. 네, 개념글 예. 추천. 네. 개념 댓글 추천. 예. 네. 네. 여자 아이돌 검색해본 뒤에 기록을 근데 저는 그거 내놨습니다. 그 땡큐브 같은 데다가 네. 검색 기록을 저장하지 않기.
아, 네. 예, 그걸 해놨어요. 네. 왜냐면 그게 광고에 쓰이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저는 땡튜브에다가 이제 검색을 넣으려고 그러면 자동 완성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긴 한데. 네. 근데 어차피 그 검색 기록을 보통 땡튜브에서는 안 보지 않나요? 보나요? 보통 나오는 것 같던데. 예. 직캠을 많이 보시나요? 예? 직캠? 아니요. 아. 예. 저는 직캠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것저것 보죠 저는. 예, 근데 이제 네. 뭔가 제가 검색한 것이 수집되는 것은 싫기 때문에 네. 예, 어디든 땡글 뭐든 그 검색어가 뭐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되거나 네. 이런 것들은 항상 막아놓습니다. 네네네. 저도 시청 기록은 막아놓는 것 같아요. 시청 기록. 네 시청 그렇죠. 기록. 네. 괜히 그런 걸로 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또 그럴까봐. 그렇죠. 예. 네. 그럼 혹시나 한 상황에.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시면 4K로 보시나요? FHD로 보시나요? 화질이 좋으면 좋은 걸로 봐야죠. 예. 뭐든지. 예. 네. 저는 역시. 좋은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네. 비싼 거 쓰시나요? 저는 그 울트라 파인. 아. 예. 5K. 네. 진짜요? 예. 27인치요? 예. 와 전문가들이 쓰는 거죠? 네. 예. 야 멋지십니다. 이게 진짜 비싸잖아요. 예? 진짜 비싸잖아요. 옛날에 샀어요, 근데 또. 와 근데 또 약간 보니까 네네. 좋은 걸 하나 사서 되게 오래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현명한 거거든요. 그게 훨씬 절약이 됩니다. 그니까요. 예. 처음 살 때 좋은 걸 사서 예를 들어서. 막 차도 포르땡 사서 막 한 10년 타고 이러면 그 오히려 돈이 더 이득되는 거잖아요. 아 그건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다음 가볼까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자니 6901님. 쌍남자라면 자고로 위스키를 검색합니다. 위스키 맛을 알게 되고 다른 술은 잘 안 먹게 됐는데요. 고가가 많아서 인터넷에 검색해본 비싼 주정들은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둡니다. 솔직히 아직 뭐 스카치 비번, 싱글모트, 블렌디드 이런 건 구분 못해서 자주 검색해보지만 구분할 수 있는 날 진짜 위스키 마시는 찐 쌍남자가 될 수 있겠죠? 위스키 좋아하시나요? 위스키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성재님은 뭐 주종이 어떤? 저도 전 위스키를 요즘 제일 좋아하죠. 아 진짜요? 예. 왜냐면 살이 가장 덜 찌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아~ 물론 위스키를 이제 많이 마시면은 살이 당연히 찌겠지만 네. 이제 자기 전에 살짝 한 잔만 하고 잔다. 네. 그러면 딱 위스키 한 잔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서. 아 그건 맞아요. 약간 예. 근데 위스키 마시면 고급 술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뭐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거든요. 비싼가요? 조금씩 먹으면 사실 그렇게 비싼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소주 막 한두 병 먹을 바에 그냥 위스키 한두 잔 하면은 좋기는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위스키 좋은데. 한 병은 비싼데 이제 네. 그거를 하루에 한 병을 먹는 게 아니니까 네. 그거를 쟁여놓고 네. 제가 집에 있는 거 보니까 한 3년 전에 산 것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은 진짜 오래 먹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위스키가 또 금방 가요. 너무 많이 마시면. 그렇지 않아요? 아, 그 많이 마시면 안 되죠. 아, 제가 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게임을 하면서 위스키를 한번 밥이랑 같이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밥이랑. 네. 보통 이제 그냥 가볍게 먹으려고 이제 예전에는 토닉을 사서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은 그냥 먹단 말이에요. 예. 그냥 얼음 하나 이렇게 해서 먹는데 며칠 전에 집에 이제 제임땡이 좀 남아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잔 딱 마셨는데 술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고 밥을 하면서 그거를 한 병에 3분의 1이 남아 있길래 그걸 다 마셨어요. 갑자기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걸 한 30분 만에 먹었나? 어. 네. 그래서 아 이런 위스키 종류들은 너무 한 번에 막 먹으면 안 되는구나. 진짜 쌍남자들만 이걸 먹을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밥 무슨 밥이랑 드셨는데요? 그냥 한식?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제가 보통 한식을 좀 많이 즐겨. 한식에다가 오니까. 그 소주 반주하듯이 그 위스키를 드셨다고요? 네, 네, 네. 근데 갑자기 기억을 잃었어요? 왜? 네. 아니 처음에 한 잔 마셨을 때는 어? 왜 이렇게 술 맛이 안 느껴지지 했거든요. 그래서 네. 쭉쭉쭉 먹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기억을 잃었어요. 한식이 워낙 이제 자극적이니까 네. 술 향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네. 위스키는 또 향으로 네. 마셔야 되는 거니까. 네. 아 근데 네, 위스키
네,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버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스키 뭐 그 스카치보다 네. 훨씬 싼 편인데도 네. 달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버번을 좋아하거든요. 버번은 보통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뭐 브랜드를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네, 네, 네. 예. 믹땡땡 제가 좋아하는 건 네. 믹땡땡이 있는데 네. 예. 그건, 이게 네. 맛있습니다. 저는 쩌나요? 예? 쩌나요? 그 좀 달달합니다. 아, 예. 달달한 술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향이 달달하다고 해야 되죠. 이게 단 단 아. 향이 좀 나는.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네네네. 뭐 섞어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네. 뭐 네. 섞어서 드시기도 해요. 예. 소맥처럼. 소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네. 폭탄 좀 말고. 네네. 그 뭐 이렇게 뭐 약간 만들어 드시는 거 있더라고요. 네. 칵테일 네. 비슷하게. 스카치나 뭐 싱글몰트 이런 거는 보통은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고, 네, 예, 버번은 좀 섞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아직까지도 이 종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구별은 잘 못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해외 나갔다가, 네, 공항 면세점 같은 데서, 네, 보통 두 병씩은 들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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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이제 사 와서 이제 집에다가 쌓아놓으면 그게 네. 이제 바화 됐어요. 바처럼. 아 근데 이거 위스키 이야기하니까 집에 와서 먹고 싶네요. 네. 아 조금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아 쉽지 않네요. 근데 아무튼 위스키는 좀 쌍남자 템 같습니다. 아, 네. 쌍남자 템보다 어쨌든 다른 술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왜냐면 안주를 덜 먹게 됩니다. 네, 네.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닐 때도 있지만 네. 이거 먹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위액이 끌어올리면서 네. 배가 확 고파질 때도 있긴 한데 네. 예,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덜 자극적이긴 해요. 아, 다음요. 네, 다음 7991님 쌍남자는 멋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남자 인기 헤어스타일을 검색해봤는데요, 아이비리그 컷이래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컷을 또 검색해봤는데요, 옆과 뒤는 짧게 자르고 윗머리는 정수리 쪽으로 올려 세우는 스타일로 차은우, 박보검, 정해인 머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비리그 컷 한번 검색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최근 남자 인기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인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최근은 아니고 그냥 꾸준한 네, 컷이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쌍남자는 김정땡 컷. 네. 그건 뭐 땡칠 필요는 없어요. 아, 예, 예. 예, 예. 뉴스에도 나오는 약간, 이름이네. 김정은 컷. 네, 아, 예. 예. 근데 굳이 뭐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게 완전 이렇게 쫙 해서 완전 진짜 쌍남자예요, 쌍남자. 예. 네. 주적이기 때문에. 네, 아, 주적. 예. 예. 우리의 주적. 네. 아, 독재자 스타일. 네. 독재자 스타일. 아, 네. 아무튼. 뉴클리어 스타일. 그걸 누가 하고 다니겠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에서. 그,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아이비리그 컷은 되게 좀 오래되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누가 해도 깔끔하고 멋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차은우, 박보검, 정해인이면 사실 무슨 머리를 해도. 네, 이건 예. 네, 이분들은 머리를 밀어도 멋있어요. 예. 네, 머리를 밀어도 멋있고 옛날에 아니 아무튼 이제 무슨 머리를 해도 멋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거는 사람의 얼굴 차이지 스타일의 차이는 아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냥 막 자른 것보다는 낫죠. 저는 오히려 상남자 머리는 네. 약간 단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이제 뭐 단발이 아닌가 장발이라고 해요. 네, 장발 멋있죠. 신성우 씨 네. 이런 상남자 머리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김경호 씨 같은 그 장발 말고 네. 적당한 장발 한 이까지 정도는 그렇죠. 네. 야 네. 그것도 멋있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머리도 넘기면서 그렇죠. 다니잖아요. 넉살 같은 스타일 말고. 네. 예. 아, 역시. 넉살이랑은 아,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장첸 컷. 네, 장첸. 예. 아, 그래서 좀 멋있다. 갑자기 여기서 넉살님을. 테리우스 네. 느낌. 아. 안정환. 네. 예. 야, 옛날에 너무 멋있었죠. 예. 네. 넉살은 상남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넉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넉살은 그냥 머리 긴 정용국? 네, 랩하는 정용국. 아, 랩하는. 예. 갑자기 디스를.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에 술을 한 잔 마셔보니까 그래요. 아, 진짜요? 예. 이상한 사람이에요? 상스러운 사람이에요. 아, 왜 상스럽죠? 상스럽더라고요. 욕을 많이 하시나요? 예. 아, 진짜요? 예.
원래 래퍼들이 그렇잖아요. 래퍼들은 맨날 막 F로 시작하는 욕을 엄청 많이 하죠. 아,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네. 한 잔 드실 때마다 계속 추임새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궁금한.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 회식 때 어떠한 말을 하실지가. 네. 자, 미용실 가면 어떻게 잘라달라고 하세요? 미용실 가면, 아니, 저는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알아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잘라주십니다.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넉살님이 회식하실 때 술 드시면서 이제 쌍스러운 말을 많이 하시고 그게 바로 쌍남자 아니에요? 그게 쌍남자일까요? 눈치 안 보고, 아, 저는 뭐 그 현장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뭔가 수액이 느껴지는 쌍남자가 아닐까. 그거는 이제 그 네. 촉법. 네. 촉법 래퍼다. 아, 촉법 래퍼. 촉법 래퍼다. 아하. 아,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요. 네. 자, 다음은요. 네. 다음 타나디스라님. 쌍남자의 검색어 그것은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연관 검색어 티켓팅 성공 비법도 같이 검색해보는 거죠. 경쟁이 치열한 콘서트도 쌍남자답게 두 장 예매 성공하면 같이 공연 보러 갈래? 앞자리 예매해놨어 하고 짝녀와 연초번의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배틀러들 이것도 플러팅 기법이니 잘 기억하세요. 이거랑 쌍남자랑 무슨 상관이죠? 이건 그냥 플러팅이잖아요. 쌍남자의 플러팅이 이런 네. 거라고요? 두 장을 예매해놓고 네. 같이 공연 보러 갈래? 네. 이게 쌍남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 이제 연인이 되고 싶으신 분 같습니다. 커플이 되고 싶으신 분을 위한. 예. 근데 굳이 이제 사귈 거면 콘서트가 아니라도 뭐 영화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임영웅 콘서트면 쌍남자 맞다. 네, 그 정도면 쌍남자가 맞긴 한데 사실 이제 쌍남자이지만 이거는 플러팅 기법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네, 그런 티켓팅이죠. 임영웅 근데 워낙 그 꼭 부모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네. 요즘은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게 되겠죠. 그쵸. 그 가치를 부모님들이 더 크게 네. 생각하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불효자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네. 니들이 간다고? 네. 이러면서. 맞아. 네. 나도 안 가본 니들이 간다고? 아, 그럼 쌍남자라면 그 네. 여자분의 부모님께 드리면 되겠네요. 부모님 가시라고 네. 두 장 예매했어. 네. 그럼 쌍남자? 네.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이미 연인이 된 상황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연인이 된 상황에서 하면 엄청난 점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배성재 자. 팬미팅은? 팬미팅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오다 주웠다. 오다 주웠다라고 하면서 네. 짝녀의 부모님에게 네. 네. 이렇게 주머니에 막 오다 주웠다. 이게 뭐야? 그럼 일반 배성재 팬미팅. 진짜 오다 주웠네 그러면서. 예. 그렇죠. 근데 의외로 팬이 많으시니까 하면 되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죠. 예. 팬미팅 네. 할 리가 없습니다. 아, 네. 나중에 한번 꼭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성우의 서시 듣고 돌아옵니다.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진짜 쌍남자 검색어는 방송 불가라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회성재 텐. 자, 오늘은 이섭님과 함께 첫 번째 추천 이섭을 하고 있습니다. 쌍남자 리뷰쇼. 오늘은
상남자의 검색어 토크를 하고 있는데 네. 정초부터 뭘 검색하고 계신 쌍남자들인지 네. 베테너들이 이제 하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뭘 검색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또 가볼까요? 네, 저 아까 전에 이거 봤는데 K파이157님이 전 가끔 유통기간 지난 음식이라고 쳐봅니다. 네. 쌍남자라면 음식 유통기한은 신경 쓰지 않지만 시큼한 냄새 나는 것 걸 먹고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미리 검색해봐요. 먹지 말라고 써있어도 먹긴 합니다. 그게 쌍남자니까요. 와 근데 이거는 좀 강하네요. 유통기한보다 그 소비기한이 지난 게 제일 위험한 건데. 그렇죠. 시큼한 냄새나는 걸 먹는 게 쌍남자다? 왜 굳이 그런 짓을 하죠? 시큼한 냄새나는 걸 먹고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미리 검색해보시니까 근데 너무 이상한 냄새 나거나 하면 안 드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유통기한 이렇게 딱 이제 표기에 적혀 있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안 먹는데 이분은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드시는 거니까 조금 쌍남자다운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한은 지났는데 네. 먹어보고 뭐 향을 맡아봤더니 별로 네. 크게 문제 없어 보인다. 네. 그러면 먹으면 되는데 네. 시큼한 냄새 나고 맛도 이상하다. 그걸 먹는 건 바보 아니에요? 바보긴 네. 하죠. 바보긴 한데 왜 맛없는 이상한 냄새 나는 걸 네. 입에 넣어요? 아 근데 저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이제 만약에 뭘 먹어야 되는데 네. 이제 냉장고에 있어요. 이제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냄새나 이제 혀끝으로 한번 맛을 한번 보고 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 네. 임상 실험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탁 먹고 그쵸. 아니면 버리고 합니다. 일단 입에서는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네. 네. 그러고 먹었는데 뭐 상했다. 네. 내 입에서는 괜찮았으나. 네. 그러면 상관없는데. 네. 상했는데 입에 넣으면 그거는 바보잖아요. 아, 그거는 바보긴 하죠. 근데 예. 보통 상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곰팡이가 피거나. 아, 그건 썩은 거지 거의. 썩은 예. 거. 그걸 아. 누가 먹어요? 아. 예. 안 되죠. 쌍남자 하려다가 그건 응급실 가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이래서도 안 가면 진짜 쌍남자일 것 같긴 예. 합니다. 알아보기가 제일 힘든 게 회 종류 아닐까요? 아, 회 종류는 네. 예,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네. 네. 육안으로 봐도 모르고 먹을 때도 모를걸요? 그렇죠. 식중독이 지금 식중독균이 여기 피어났는지 네. 예. 보통 아 그래서 옛날에 막 꼬막이나 굴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이제 노로바이러스나 그렇죠. 예, 장염 걸리는 케이스가 예.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저도 그 회 잘못 먹고 이제 식중독 네. 한번 걸려가지고 네. 이거는 뭐 상남자고 뭐 네.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이거는 예. 눈으로도 안 보이고 맛으로도 안 느껴져갖고 예.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위로 네. 올라와요 그냥. 네. 그냥 화학작용입니다 이거는. 네. 예. 그냥 아. 콜라에다가 그 사탕 네. 그 폭발실험 한 것처럼 그냥 위로 네. 그냥 솟구쳐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네. 우악 하고 네. 방송이고 뭐고 없습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방송 중에 뿜어 보신 적 있나요? 뿜을 뻔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다행히 녹화 때라서 제가 아. 이제 중단 시켰죠. 아. 녹화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네. 야. 화장실로 뛰어갔죠. 야. 그래가지고 네. 북한 이렇게 네. 쏟아낸 다음에. 이게 뭐지? 왜냐면 이런 적이 없으니까 저도 위아래로 태어나서 난리네, 위아래로 네, 이런 적이 없어서 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네. 누가 나한테 독약을 네. 먹였다 네. 이런 느낌 Hateful A처럼 그래서 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었던 네. 초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네. 네. 같은 증상이 딱 이 시간대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래서 회 종류가 되게 그런 게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 새해부터 네. 네. 안전하게 가야죠 네. 건강하게 네네. 네. 다음요 다음 쌍문동님 진정한 쌍남자는 패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두 분처럼 늘 비슷한 옷만 입고 다니는데요 가끔 결혼식에 갈 일이 생기면 여심 저격 하객룩을 검색해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차려입고 봐줄만한 제 모습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결혼식장이 사실 남녀 눈 맞기 좋은 곳이라 신경 써서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읽은 이유가 처음에 보고 진정한 쌍남자는 패션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문구 때문에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상남자로 시작해서 하남자로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예. 너무 이제 강했다가 너무 약해지셨는데. 진정한 쌍남자는 패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신경 써서 가야 합니다. 네, 예. 이게 뭐야? 아,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특이하네요. 근데 결혼식장, 근데 결혼식장 룩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거의 네. 결혼식장이랑 장례식장이랑 패션이 네. 이제 네, 비슷하지 네. 비슷해졌죠. 네. 검정색으로 통일. 근데 꼭 그래야만 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너무 검 너무 검정이에요. 네. 예, 보면은 요즘은 네. 시꺼매요 진짜. 남자들은 그나마 네. 조금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넥타이에 네. 그나마 컬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예, 그리고 정장 안 입고 오는 분들은 이제 정장 아니니까 이러면서 좀 컬러가 들어가도 네. 신랑이 뭐 남자들이 컬러 있는 거 입고 왔다고 욕하지 않거든요. 아 맞아. 그냥 왔으니까 다행이다지.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은 정장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약간 밝은 거 입고 왔다. 그러면 왼수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걸로도 이제 갈등이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와 다들 그냥 상갓집 온 것처럼. 예. 그래서 예. 조금 약간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예. 근데 이제 그분들도 리스 최대한 이제 안 싸우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튀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좀 튀면 안 된다. 여심 저격 하객룩 이런 거 하다가 괜히 튀어갖고 오히려 이제 욕 먹을 수도 있다. 아무리 흰색을 입어도 사실 그 신부의 웨딩 드레스보다 눈에 띌 수는 없지 않나요? 아 요즘 드레스들이 약간 네. 미니멀화돼서 띌 네.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색이 워낙 엄청나게 띄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약간 뭐 아이보리 이런 것도 안 되나?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나요? 네. 근데 막 공작색처럼 막 이렇게 막 너무 화려하지만 않으면 누가 공작색처럼 입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객이? 네. 막 무지개빛 나는 막 그런 옷을 입고 오거나. 핑크는 되나요 그러면? 핑크도 눈에 너무 띄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보통 결혼식장이 좀 많이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핑크라. 아, 그럼 오히려 하얀 흰색처럼 네.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진 플래시 터트려 사진 찍으면 또 흰색처럼 보이고. 그렇죠. 군복이요. 군복 입고 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군복이요? 그냥 휴가 나온 줄 알겠죠? 아니 휴가 중에 와줬구나. 네, 네. 아 근데 군복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신경 안 쓰죠. 네. 온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어떻게 결혼식 하실 때? 저도 진짜 그냥 온 게 제일 좋았어요. 그 신랑이 네. 된 입장에서 네. 그게 딱 눈에 들어오나요? 저 자식은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전혀 눈에 안 들어요. 전혀. 누가 왔는지도 제대로 체크도 잘 안 되고요. 네. 네. 전혀 신경 안 쓰이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는 사진 찍고 나서 이제 좀 생긴다 하더라고요. 네. 사진 받아서 네. 봤더니 얜 왜 네. 이런 걸 입고 왔지? 네. 얜 표정이 네. 왜 이렇지? 네. 네. 그리고 남자들은 보면 여기서도 아까 있었는데 결혼식장은 밥이 맛있어야 돼요. 네. 결혼식장 가서 보통 이제 끝나면 결혼식장에 있는 뭐 이제 그 일정이 좋았다라기보다 이 결혼식은 밥이 맛있었네. 밥 맛없으면 한 10년 동안 이야기하거든요. 야, 네 결혼식 밥 맛없더라. 약간. 밥 먹으러 오나요? 네. 아, 결혼식에 사실 밥 먹으러 가죠. 아, 그래요? 예, 네, 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이제 밥 맛있는 곳을 고르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었어요. 그래요? 예. 네. 밥 맛있는 것보다 밥 맛없는 게 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밥이 진짜, 전부구나. 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 마른 초밥 나오면 안 된다. 네, 네 마른 네, 밥 진짜. 결혼식장에서 뭐 나왔어요? 아 저희는 코스로 나왔습니다. 코스로. 네, 네. 코스로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저는 사실 뷔페를 더 추구하긴 하지만 네. 밥이 맛있어야 돼. 밥이. 네. 리뷰 보고 안 간 적도 있음. 네. 요즘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대요. 이제 결혼식이 많다 보니까. 아, 저 예식장 리뷰 봤더니 네. 별점이 좀 낮던데 그래가지고 네 결혼식 안 가. 네. 차라리 아니 근데 오히려 차라리 그냥 축의금만 주고 안 가는 게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안 먹어 이러면서. 네. 야. 근데 확실히 밥이 맛있습니다. 밥이. 맛집이어야 되는군요. 네. 아 근데 맛집까지는 아니어도 예. 이제 평균 이상은 해야죠. 개추할 정도는 돼야. 아 개념글에 올라갈 네, 정도로 네, 개념글에 올라갈 정도는 돼야. 네.
아하, 별점 3점이길래 축의금만 보냈다. 네. 근데 실제로 요즘 진짜 이런데 이런 분들 많아요. 문화가 점점 그렇게 되나요? 네, 예. 네. 그 서로 괜히 가서 불편할 바에 축의금만 주는 거죠. 줄 서서 먹는 결혼식 맛집. 네. 네. 어, 그 정도군요. 네. 진짜 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식 중에 제일 좋은 데는 뷔페. 네, 저도 뷔페예요. 저는 뷔페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뷔페 코스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앞에 에피타이저 이렇게 딱 나오면 먹고 네. 한참 기다려요. 왜요? 다음 거 언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나오면 스테이크 언제 나오는 거야? 네. 네. 스테이크 먹으면 또 다음 국수 네. 언제 나오는 거야 이게? 뷔페를 근데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결혼식장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아니 빨리 먹고 싶다는 거죠. 아 빨리 먹고 싶다. 제 양껏 먹고 싶다는 아~ 거죠. 네. 저도 뷔페 너무 좋아합니다.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보통 뷔페가 있는 곳은 결혼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네. 홀에서 뷔페를 네. 먹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네. 결혼식장 가서 이제 딱딱딱딱 하고 네. 먼저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화면으로 결혼식을 네. 즐길 수 있어요. 사진 안 찍나요? 사진? 사진 찍을 때만 잠깐 가면 되죠. 아, 그것도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밥 먹다 달려가서 찍고. 그렇죠. 네. 노성재존은 또 뭐예요? 노성재존 뭐죠? 요즘은 결혼식 자체를 네. 거의 안 갑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장 정말 오랜만에 갔네요. 예. 아... 예, MBC 박연경 아나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 예. 왜? 어? 왜요? 밥 진짜 맛있었습니다. 어디죠? 예? 어디? 아, 호텔이었는데. 네. 와, 호텔. 어, 기억에 날 만큼 맛있었어요. 어디 호텔이죠? 서울 시내 호텔. 어디 구? 어디 구지?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거기가 어디 구지? 강남구. 아, 이제 서울 네. 행정구역도 잘 모르네. 성동구. 장충동. 네. 저도 어디 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와, 그 정도. 아니 와. 거기서 여러 가지를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유독 맛있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랬나? 와, 성재님이 맛있다고 할 정도면 진짜 네. 맛집인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아니 너무 집요하다고요. 네. 아니면 제 입맛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자, 다음요. 8992님. 왕족발 먹었냐고 아 족발 네. 아 족발의 장충동이기도 하죠. 네. 예. 아 족발 너무 좋아. 다음요. 8992님 쌍남자라면 다들 갖고 싶은 꿈의 시계 하나쯤 있지 않나요? 저도 하이엔드 브랜드 시계를 종종 검색하는데 최근에 파땡 필립을 검색했네요. 우연히 땡튜브에 차고 나오는 분 영상을 봤는데 그 정도 고가는 부럽지도 않더라고요. 네, 시계 꿈의 시계. 시계가 이제 그 뭐랄까 티어표. 네. 이거의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인터넷에다가 티어표 올리는 거. 네. 계급도. 네. 예. 저는 그 계급도가 재밌어서 보긴 하는데 네. 시계를 막 이렇게 시계 욕심은 없어요. 시계는 한 번 또 그 고가의 시계는 안 구입해 보셨어요? 경험. 제 기준으로는 되게 고가를 한번 구입해 본 네. 적이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짜리. 아... 예. 근데 이제 그거 사보고 네.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네. 예. 왜냐면 어차피 네. 시계 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계급도를 보니까 딱 알겠어요. 네. 어차피 100만 원짜리 사봤자 네. 이 계급도 피라미드에 네. 진짜 요 밑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어차피 이거 이 위에 거 살 일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네, 네. 그 이거 사나. 네. 요거 사나. 네. 네. 그게 그건데.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층부터 한 100층까지 있는데 네. 1층을 사나 3층을 사나 그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시계 보는 건 똑같죠. 네. 근데 또 남자들은 또 그 시계 또 한 번쯤은 차보지 않나요? 뭐요? G땡? 네, G땡. G땡? G땡 군대 갈 때? 네, 그러니까 군대 갈 때. 그게 시계 보는데 최고잖아요. 아, 최고죠. 근데 네. 너무 두꺼워서. 네. 그거 제가 군대 갈 때 찾다가 그 정말 그 장군차 운전병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장군차 가기 전에. 네. 첫날 그 정비고. 네. 아, 그거 뭐라 그러지? 일본어로 도코다이라고 그래. 그 자동차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거. 네. 거기 들어가서 그 엔진 오일 따다가 네. 오일이 정말 손으로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네. 그 G땡 시계가 네. 어머니가 사주신 그 G땡 시계가 한 방에 갔어요.
와, 와 그것도 그게 한 방에 가구나. 한 방에 가더라고. 네. 진짜 엔진 오일이 뒤덮여가지고 그래서 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이등병 때. 네. 와 이게 한 방에 이렇게 가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등병 첫 휴가 나올 때까지 시계 없이 네. 그냥 살았어요. 와.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시계를 고가의 시계를 구입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그 막 몇몇 브랜드들이 되게 유명하고 좋다는 건 알지만 예. 그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아니 그냥 애땡워치 사면 되는데 왜 굳이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지? 그죠. 예. 저도 이제 그 이제 이 스마트워치 시대가 온 다음에 네. 스마트워치의 네. 최대 장점을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좋은 시계를 안 사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시계 스마트워치의 최대 네. 장점이다. 맞아요. 살 좋은 시계를 살 생각을 안 들게 해주는 거. 아니 그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네. 것 같아요. 손목을 자유롭게 해준다. 네. 네. 그리고 이 그냥 시계 보는 거 외에도 뭐 이제 핸드폰에 있는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체크라든지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네. 더 어? 이게 그냥 고가의 브랜드라고 해서 왜 사야 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점점 시계에 관심을 좀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억제기 역할이랄까? 네. 예, 이제 개념을 아예 벗어나게 네. 하는 거. 네. 그래서 그 시계 뽐이라는 건 저는 사실 별로 와본 적이 없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저기 공항 면세점 같은 데 보면은 저는 이제 중동 같은 데 많이 가니까 네. 거기 중동 부자들 진짜 막 네. 어디서 그런 시계를 네. 그 만들고 사는지 진짜 네. 아예 별 세계더라고요. 보면은 시계에 붙어 있는 가격표가 네. 뭐 말 같지도 않은 가격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와, 뭐 이렇게 봐요. 네, 네. 왜 저걸 저렇게 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네,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말지. 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시계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도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기는 했었어요. 스마트워치가 등장한 이후로. 예. 네. 그분들 제가 이제 게임 선수 사는 거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현질 안 하신다고. 요즘이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요즘 게임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역시. 상남자는 현질이죠. 네. 예. 네. 광고 듣겠습니다. 오타니 500만 원짜리 찬다고? 비싼 거 차네. 그분한테는 또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 친구들 결혼한 거 보니까 보통 예물 시계로 막 롤렉땡 이런 거 사잖아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차라리 그 돈으로 현질하는 게 아니 그리고 시계가 일단 무겁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워치도 무거운데. 배성재 텐 상남자 템 리뷰쇼 추천 있업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재밌었는데 예. 살짝 아쉬웠습니다. 뭐요? 예, 완전 쌍남자라고 한다면 더 많은 쌍남자 템도 있을 텐데 이제 방송 검열 때문인지 너무 쌍남자는 아니고 약간 좀 오늘은 약간 좀 중남자의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보다 제보자분들이 하남자 좀 많았어요. 그렇죠. 쌍남자인 척하는 하남자들이 네. 많아가지고 위장 쌍남자였습니다. 베텐러들 대부분 하남자예요. 아 진짜요? 자 다음 주제는 쌍남자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쌍남자로서 여러분이 해봤던 쌍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쌍남자에게 어울리는 아르바이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썸님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1월 6일 토요일 배성재 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이분이 진짜 누구예요? 그 저 유튜브 1호점 네. 하시는 분. 주인이에요. 주인이죠. 네. 화장실 좀?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가 아프세요? 아니요. 최우수상 받은 사람의 화장실 냄새는 뭘까? 향기 나는 거 아니에요? 향기. 최우수 향. 아, 죄송합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저도 작은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좀 그 암모니아 향도 좀 다르지 않을까. 육향. 색깔도 다를 수 있잖아요. 색깔도. 우리 저는 그 저 뭐야 보충제 아 보충제가 아니라 보충제라고 비타민. 해야 되나? 예. 네. 그런 거 먹을 때마다 가장 효과가 큰 게 비타민 C예요. 그 먹으면 완전 오줌이 노래지잖아요.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나머지는 사실 체감이 좀 잘 안 되지만. 발포비타민. 발포비타민이 먹기도 편해요. 신장. 레몬. 와 레몬. 지금 이야기할 때도 레모땡이라 해야 돼요? 아니요. 레모나라는 걸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아 옛날에 이거 잘라서 엄청 많이 입에 털어 먹었었는데요. 맛있어. 네. 옛날에 우유에 제티 같은 것도 많이 타 먹고요. 네. 진짜 레모나 너무 간만이에요. 애플워치 프로랑 울트라랑 챙겨. 애플워치는 프로가 없죠. 울트라만 있죠. 아 요즘 또 팔구나. 중독 레보나. 네 제티 초딩 때 많이 먹었죠. 네. 그렇습니다. 급식 우 네. 요즘 또 급식에 우유를 주나요? 또 안 주? 저는 아 진짜요? 2000 몇 년생이죠? 2000 딱이요? 우와.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저희랑은 다른 세대이신 거 아니에요? 4? 네. 우와. 저도 주민등록번호에 4 들어가요. 제가 4월생이라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물음표를 하시죠? 왜 사람들이 꽐작가라고 하죠? 꽐라가 돼서.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죠. 아까도 했잖아요. 아까도 했잖아요. 생방송 중에. 아 진짜요? 엄청나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1이나 2인 사람 만나면 신기해 하시겠네요. 아, 아니요. 아 그래요? 아니면 약간 좀 틀이라 그래요? 뭐라고? 트리? 아니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1, 2 이렇게 보면 임플란트라고 아 임플란트 아 임플란트라고 하면 되구나. 제 와이프가 그만 좀 물어보래. 뭘 물어봐? 네 작가님한테. 오프닝부터 갈게요. 1월 13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봉. 남자 허리 둘레 5년 새 1cm 늘었다. 10명 중 3명이 복부 비만.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스테이시 런 투 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남자 허리둘레 5년 새 1cm 늘었다.
10명 중 3명이 복부 비만이었습니다. 뭐 새해 다이어트 결심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쯤은 다들 뭐 포기하셨겠죠? 1월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된 오늘 예 여전히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대한민국 남자분들은 이제 독한 마음으로 살을 빼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허리둘레가 최근 5년 사이에 1cm 이상 늘면서 남자 10명 중에 3명이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겨우 1cm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복부 지방 남성 비율이 22%가 늘어난 지수라서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으면 몸에 인슐린 작용이 방해를 받으면서 당뇨, 관상 동맥 질환, 이상 지질 혈증 이런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누리면서 살려면 운동, 다이어트 결심 뭐 이런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꾸준히 노력하셔야겠죠. 예,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작년은 그래도 비교적 예, 그 어느 해에 비해서도 잘 유지가 된 편이었는데 2024년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혜영 자기소개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저도 더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매월 단 두 번 찾아오는 이썹데이 테크 크리에이터 이썹님이 오는 날이고요. 오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남자 썰 나눠볼 거니까 토크에 끼어들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에 생중계를 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미 양을 먹고 있겠는데. 양이요? 네. 카타르에 도착해서. 네. 거기 양이 유명한가요? 그렇죠. 중동이니까. 양고기죠. 이때가 13일 언제 가세요? 12일에 갑니다. 12일이 무슨 요일이? 금요일인가요? 12일이 금요일이죠. 저는 13일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아 토요일에 갔다. 미국 갔다. 네. 네. 갔다가 언제 돌아오시나요? 2월이요. 오래 가시네요. 네. 2월 13일. 근데 그렇게 해외 출장 오랫동안 가시면 심심할 때 뭐 하세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넷플릭스 보고. 네. 운동도 하고. 운동을 해야겠지 이번엔 진짜. 술. 술? 아 술은. 왜 웃으시죠? 왜 술을 먹어? 아니 그냥 심심할 때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는 거죠. 공부해야죠. 중계 일하러 갔으니까. 아. 예. 박사님.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 한 것 같은데.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찾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두 번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BTS RM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남자 티크 크리에이터 있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서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고정 멤버에겐 박수를 잘 안 치는데 네. 한 달에 두 번 오시니까. 아, 예. BTS RM, 펭수, 네. 슈카, 에픽하이, 김상욱 교수와 함께 윤하 네. 씨의 데뷔 20주년 홍보 영상을 찍으셨어요. 네. 예. 이거 윤하 씨 팬들 사이에서 이 서비 네. 왜 거기서 나오냐 이런 반응인데 어떤 인연이시죠? 막 엄청난 인연은 아니고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최우수상 옆에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지금 1월 13일인데 뭐 아직도 연예대상 최우수상 얘기라고 했어요. 아이 그래도요. 그게 네. 1년 내내 있는 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일주일 만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 이게 뭐 사실 2024년 네. 연예대상까지는 네. 유지되는 거긴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엄청난 분도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저 제 주변에서도 네가 왜 거기 있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예 사실 제가 예전부터 윤하님의 팬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 그때 이제 MP3가 좀 유행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 당시에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이제 소리 땡땡에서 많이 받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음원이 조금 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음원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네. 아. 소리 땡땡은 이제 불법이었죠? 예, 예. 그랬죠. 나중에는 그 합법화가 됐었던 건가요? 그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좋은 음원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나왔던 이제 메일땡이나 네네네. 네, 막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다운받아 들었는데 사실 또 음질을 더 좋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CD에서 이제 직접 출력하는 이제 플레이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아, 그걸 플레이라고 했나요? 네, 아, 저는 플라라고. 어. 플라예요? 플라? 아, 모르겠어요. 플라. FLAC.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음원을 이제 또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유나님의 좀 팬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앨범을 그 당시에 다 사서 이걸로 이제 다 MP3에 넣어서 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도 있고 또 이제 연락이 와서 이런 걸 이제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갖고 어 당연하죠. 제가 유나님의 팬인데 이 정도는 쉽습니다. 이제 껌이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죠. 네. 어. 네. 야 멋있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스트리밍 또 너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는 듣진 않지만 아무튼 제가 팬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흔쾌히 네,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이썸님의 채널에도 네. 유나님이 나가시나요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네. 한번 나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나님이? 유나님 보고 싶습니다. 어허. 네. 아 진짜 실물로 뵈면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네. 네. 어 굉장히 염치 없는 문구가 네. 있네요. 네. 이썹 찬스로 유나 씨를 베텐에 모셔올 수 있는지라고 메인 작가가 써놨네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데려오죠? 예. 네. 정말 염치 없는. 네. 차라리 이거보다 최우 수상을 받으신 배성재님이 이렇게 DM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아 최우수상 받았다고 야 나 최우수상이다 와 이름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아니 농담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유나씨가 올해 데뷔 20주년인데 네. 어 이썹님은 데뷔 몇 년 차죠? 저는 지금 한 7년?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6, 7년 네 6, 7년 정도 어, 네. 데뷔 20 10주년이 되려면 그러면 몇 년 정도 돼야 되는 거죠? 2030? 어, 지금으로부터 13년 뒤니까 거의 한 40 중반 돼야 어, 2038년?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2037년? 와 너무 뒤인데요? 예, 그죠? 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20주년 20년 동안 몸을 네. 유지한다는 게 진짜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네. 20년을 하면서 꾸준히 잘 나가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죠. 그렇죠. 네. 네. 2037년까지 인류가 과연 있을지 그것도 네. 궁금하기도 한데 네. 형 무슨 제사 같잖아 라고 하시는 무슨 소리야? 그때도 베텐이 있을까요? 베텐? 네. 궁금합니다. 그때 되면 사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장돼 있다는 게 제가요? 네. 무슨 사장이에요? SBS 사장. 제가 왜 사장이 되죠? 저는 이미 퇴사했는데 아니 그런 뭐 제안이 오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약간 좀 짬짬이 해갖고. 아니죠. 아 그럴 일은 없죠. 네. 예. 그럼 계속 이제 프리로 계속 이제 방송하신다는. 그때쯤이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놀고 바지, 먹고 있지 않을까. 예. 바닥에 사장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무튼 어 근데. 그러니까 저도 방송한 지 20주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 진짜요? 예. 왜냐면 2005년부터 방송을 했거든요. 네. 뭐 이건 데뷔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입사해서 방송을 하고 KBS에서 방송 시작한 걸 생각하면 네. 2024년이잖아요. 지금. 네. 2025년이면 20년째 방송을 하는 거네요. 와, 와. 1년 남았네요. 지금 19년. 그러네요. 와. 엄청 오래. 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잘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아니 계속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잘 나가 직원이니까 계속 그냥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아,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프리 선언하시고
근데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우상향한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예. 자, 네. 아무튼 이쌈님도 네. 올해 또 우상향하시고 네. 저희 다 같이 잘 되시죠. 예. 자, 3990님. 이제 곧 베디가 카타르로 중계를 떠나는데요. 베디가 네. 가고 나면 혹시 이썸님이 스페셜 DJ 할 가능성도 있나요? 네. 이썸님은 라디오 DJ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하면 진짜 웃길 것 같은데. 저는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혼자서 해서 이게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아.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혼자는 아니고 게스트를 붙여드리죠. 네, 저희가. 게스트. 예. 어떤 분이 있을까요? 뭐 편한 분들 뭐. 네. 저희가 붙여드리죠. 네. 예. 뭐 이제 한두 명이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김풍 혼자... 작가님을 섭외를 네. 원하신다면. 아 둘이 있으면 말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좀 더 상스러워질라나요? 아 상스러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풍경이 좀 많이 이제 좀 제어를 해줄 것 같은데. 둘 다 말이 너무 많아갖고. 네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야기를 하면 풍경이 정리를 좀 잘해주긴 해요. 아, 그렇죠. 네. 프로니까. 네. 라디오 DJ 지금 생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생각 없어요. 그럼 왜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문자가 왔으니까 아, 문자... 소개해드린 거예요. 네. 예.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좀 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보고 네. 좀 더 무르익어보죠. 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코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간 이썹 코너 소개해 네. 주시죠.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향기 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쌍남자로서 여러분이 해봤던 아르바이트, 쌍남자에게 어울리는 아르바이트 등등 여러분의 추천 아르바이트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전 예전에 이제 거의 이제 노가다 가까운 거 해봤습니다. 네, 사과 공판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좀 해봤습니다. 아, 저번에 네. 얘기하셨었죠? 예, 네, 네, 네. 그때 이제 좀, 네. 엄청 힘들게 일했죠. 그래요.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고 할까요? 예. 네, 일용직. 일용직. 네. 일용직인데 그거를 꽤 오래 했었어요. 네, 돈을 벌고 싶어갖고 예. 네,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아. 너무 힘들었는데 재밌었던 추억이었죠. 근데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힘든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네. 방송 뭐 적합 부적합을 따지면서 네. 바꾸는 게 참 우습긴 아. 해요. 네. 네. 근데 참 아쉽습니다, 저도. 네. 99%의 사람이 네. 노땡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뭐라고 아, 그 그렇죠? 네. 네. 일용직. 제가 이제 농협 공판장에서 일용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거 어디가 제일 아파요? 신체 부위 중에? 거의 팔이랑 그 온몸이 다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과 박스 하나가 이제 20kg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보통 20kg 를 좀 더 오버해서 많이 담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 20kg짜리 박스를 쉬지 않고 계속 나르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 이게 신체 밸런스가 보통 앞쪽으로 네. 쏠리니까 허리가 네. 엄청 아프고 네.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드니까 살이 너무 잘 빠지죠. 매일 하긴 어렵겠네요. 근데 저 매일 했어요. 매일 했어요? 네. 와. 그때 돈을 좀 벌어보고자. 하루에 얼마였습니까? 하루에 제가 그 당시 일당이 1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0만 원이면 몇 네. 년도죠? 그 당시가 아마 제가 13년도 2013년 네, 그때는 일용직 그게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이었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게차를 몰면 하루에 3만 원 플러스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지게차를 좀 배워서 했었죠. 지게차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면허 배워서요. 면허를 배워서 했다는 네, 네, 면허 따셨어요? 네, 네, 네. 3만 원밖에 플러스 안 해줘요? 네. 야, 그 좀 억울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반장 아줌마는 5만 원 플러스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역시 우두머리가 되는 게 예. 네. 헤드가 되는 게 제일 그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돈을 잘 네. 벌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 네. 특기 네. 뭐 면허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사람 위에 사람이 되는 게. 네. 근데 진짜 감투가 최고예요. 네,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돈이요.
돈이 그리고 돈 버는 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요? 네, 아니 그리고 힘들지만 밥도 이제 매일 이제 꼬박꼬박 챙겨주고요. 예. 참도 주고요. 그리고 그때 6시 이후에 야근하면 시간당 만 원을 플러스로 줬거든요. 그 의외로 또 챙겨 나가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꿀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용직이었지만 한 달에 최소한 250에서 3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요? 네. 그럼 거의 기간 얼마나 하셨어요? 저 한 최소 6개월에서 한 8개월 했던 것 같아요. 와, 그 진짜 오래 하셨네. 그 완전 네. 몸이 인간 병기가 되셨겠는데? 네. 그래서 그때 매일 술 마셔도 살이 계속 빠졌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은 너무 좋았어요. 거의 원양어 선탄 수준인데. 네. 예, 선언된 수준이었겠네요. 네. 거의. 그래서 완전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그 경력이 조금 됐었죠. 와. 살짝 좋은 경력직 됐었죠. 그때 어디 몸 이렇게 축 나거나 그런 데 없었어요? 후유증? 네. 그때 그리고 이제 군대 전역한 바로 직후여갖고 예. 또 그 약간 좀 버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좀 이제 폐기 버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병장되면 사실 전역하자마자 몸 되게 약해져 있는데 야들야들해져 있는데 네. 누워있기만 해가지고 네. 네. 근데 진짜 처음 일할 때는 거의 한 30분 하고 와 이제 너무 힘들다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참고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네. 대단하신데요. 네. 쌍남자셨네 진짜. 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그때 이제 농협 다니는 이제 직원 형들이 술도 사주고 하면 맛있게 먹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도 이런 이썸님 같은 쌍남자 알바를 한 적이 있으시거나 네. 하고 싶거나 그러시면은 저희에게 네. 제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한번 소개해볼까요? 온 것들을. 네. 자, 첫 번째 월불님입니다. 쌍남자 아르바이트로 드라마 엑스트라 추천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거나 멀리 이동한다는 것 빼곤 꽤 괜찮아요. 보통 사극 엑스트라 알바가 좋은데요. 저도 사극 출연해서 쌍남자답게 열심히 장검 휘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혹시?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안 해봤어요.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합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무슨 업체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네. 뭐 얼마를 좀 떼더라고요. 그런 구조여서 네.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 저 때 좀 옛날인데.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될 뻔했던 것도 안 하고 막 이랬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역시 중간 유통을 이제 중간을 통하면 이제 마진이 이제 조금씩 줄죠.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예, 커미션 이득을 가져가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그게 약간 거기 써 있는 그 문구들이 네. 뭔가 냄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안 했습니다. 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야, 이거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꽤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모습이 TV에 내 모습이 나온다. 희열이 느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제작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스토리도 미리 좀 이제 스포할 수 있으니까 술자리에서 스포를 하면 안 되죠. 아니 술자리에서 이제 개인 친구들 스포하면 그 법적 조치될 수도 있어요. 보통 비밀 유지 서약 같은 거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아. 요즘은 그런 게 다 있어요. 저희 골 때리는 그녀들도 네. 그 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비밀 네. 유지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어디다가 스포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적 조치가 세게 들어가요. 바로 철컹 되나요? 예. 아, 철컹은 아니고 민사가 들어가겠죠. 아, 민사. 예. 형사가 들어가진 않고. 네. 예. 아하. 예. 네. 그래서 이제 스포하면은 요즘은 큰일 나죠. 예. 요즘 스포 엄청 무섭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드라마 같은 건 근데 엑스트라 날씨가 힘들 때는 야외에서 네. 엄청난 고생일 것 같아요. 사극인데 야외 씬이고 겨울이다 한겨울이다. 네. 근데 그 한복 같은 거 입고 있어야 된다. 패딩도 못 입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죽어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막 수염 같은 거 붙이고 갓 쓰고 막 이랬는데 네. 여름이다. 응. 와, 그것도 죽어나는 거죠. 갑옷 입었는데. 저는 근데 생각보다 힘들 거는 요 대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게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일을 시키는 게 더 좋죠.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걸 알바를 구하던 시절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할 게 없는 거죠. 가서 네. 어디다가 문자 보내는 거 말고는 네. 할 게 없었을 텐데 요즘은 그래도 폰으로 뭘 할 게 있겠죠, 그죠? 네. 야, 그거 생각해. 옛날에는 핸드폰 쓰면서도 요금제 문자 무제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지금은 뭐 전화도 무제한 이 시대에 옛날에는 문자 무제한 그런 추억도 있었죠. 네. 요즘은 폰이 있으니까 충전만 해놓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땡튜브를 본다거나 네. OTT를 본다거나 네. 할 거 있고 그런데. 그나마 양호해졌죠. 예. 네. 지금은 뭐. 네. 다음요. 다음. 원파워78님. 쌍남자의 알바라면 뭐니뭐니해도 택배 상하차죠.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하차 알바를 해봤을 겁니다. 테트리스 잘하는 분이라면 상하차 일 잘하실 겁니다. 힘과 스피드 전부 필요하고 한 번쯤 해볼만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진 않아요. 야, 이것도 근데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택배 상하차를 하러 가게 된다면 이제 그래도 급여가 좀 짭짤해서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급여가 세죠. 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탈주가 되게 많잖아요. 예. 아,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허리가 진짜 아프지 않을까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네. 딱 봐서 힘들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네. 물건이 일정한 게 안 나오고 네. 이것저것 나오니까 네. 내가 힘을 주는 그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으악 했다가 네. 갑자기 이거는 우 하고 힘이 네. 또 빠지고 아, 맞아요. 으악 하다가 또 으 이 막 네. 이렇게 되고 네. 그게 이제 몸이 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무게에. 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게. 네. 네. 야, 이거는 갑자기 하... 물통 나왔다가 쌀 네. 나왔다가 네. 갑자기 또 상자 나왔는데 상자 만만해 보였는데 안에 든 게 네. 겁나 무겁고 막. 네. 예. 야, 그래서 진짜 택배 기사님들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쵸. 매일매일 하시니까. 아, 네. 진짜 매일 하시는 분들 대단하죠. 네. 네. 이건 진짜 쌍남자의 알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게 뭐 나중에 자동화돼서 로봇이 하는 네. 시대가 되면 네. 일자리가 그럼 줄어드는 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긴 한데 근데 분류는 로봇이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 소비자에게 배송되기까지의 마지막 과정은 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로봇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로봇이 우리 온 세상에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요? 좀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 저 그 옛날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갔을 때 네. 룸서비스를 로봇이 해줬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아침에. 아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방마다 왔어요. 이렇게 방에 와가지고 네, 네. 전화가 와요. 네. 그럼 띠리리리리리리해서 전화를 이렇게 네. 받으면은 뭐 네. 중국말로 네. 뭐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 네, 이제 네. 아 로봇이 왔구나. 그래서 네. 문을 이렇게 열면 로봇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배를 이렇게 열면 네. 음식이 있어요. 그럼 음식만 꺼내면 돼요. 아~ 그런 식으로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 앞에 와가지고 네, 내려놓고 가는 거. 네. 아 그것도 그렇게. 걔가 나중에, 그러니까 걔가 심지어 혼자서 엘베 타고 올라온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네. 와 아 그거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트럭 뭐 운전까지는 위험하니까 사람이 하고 네. 로봇이 이제 뭐 또 아파트 동 앞에서 딱 네. 서서 사람은 폰하고 있고 네. 운전하시는 기사님은 네. 로봇이 이제 그 동에 배달을 네. 옮기는 거 상하차를 다 하는 거 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자율 주행도 되면서 진짜 완전 자동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영화 로건처럼. 네. 네. 야 너무 엄청나네요. 네. 네. 자, 윤하의 오르트 구름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엘베 없는 집은 이제 로봇이 올라가는 로봇. 네. 이렇게. 그러니까. 특흑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로봇 리뷰하시고. 네. 진짜 로봇, 상하차 로봇. 로봇 분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쿠팡 로봇. 830%를 네. 리뷰해 보세요. 830. 야. 스카이넷 시대. 네, 2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 님과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쌍남자의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 소개해볼까요? 1991-1010님 쌍남자라면 콘서트 음향 장비 철거 알바 한 번쯤 해볼만 합니다. 가수분들을 코앞에서 봐서 신기했는데 업무가 지옥이라 곧 잊혀졌어요.
그날 사람이 전선을 들고 들 수 없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음향 장비, LED 등 여러 장비 내리는 일을 하는데 힘들지만 단가는 셉니다. 아, 방송국 일이죠. 이것도 근데 이게 되게 이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콘서트 끝나면 그날 새벽에 당일에 다 철거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진짜 엄청 큰 장비들이랑 엄청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철거하고 정리하는 게 이게 더군다나 이게 속도 싸움이라서. 예. 저는 뭐 콘서트 음향 장비뿐만 아니라 방송국 그 뭐 예능 프로그램 네. 녹화만 해도 네. 세트 설치하고 네. 해체하시는 분들 보면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속도감이. 야. 와, 그분들은 그냥 건물을 지었다가 네. 바로 해체해요. 네. 네. 와, 이런 것도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이런 장비들 무게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무대랑 음향 뭐 이런 쪽 조명 이런 거는 네. 비싼 기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것들도 조심조심 떼어서 전선 같은 것도 피복 벗겨지지 않게 네. 다 해서 똘똘 말아가지고 정확하게 개수 챙겨가지고 네. 번호 다 붙여가지고 제대로 상자에 넣어야 되고 네. 야 그거는 진짜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던져서도 안 네. 되고 그리고 또 이쪽 일을 하신 분들 제가 이제 막 광고 촬영이나 이런 데 보면 현장 보면 이제 막 스태프분들이나 이런 걸 막 보면 되게 뭔가 무섭더라고요. 무섭다. 약간 말하는 게 엄청 이제 되게 무서웠어요. 예. 네. 왜요? 뭔가 뭘 제대로 안 챙기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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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드 오케이. 야, 오케이. 네, 네. 네, 약간 좀 그러면서 이것도 뭐, 똑바로 안 챙겨. 그거는 뭐 어느 네. 그 일터에서나 네. 이제 네. 약간 날카로움은 있죠. 약간 그 일용직 하는 느낌의 이제 좀 아저씨들이 싸우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네. 그 일터에서는 네. 그 험한 말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와, 저 그 야, 이 사람. 그렇게 젠틀하게 말하진 않죠. 그렇죠. 네. 방송국에서는 특히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방송국에는 여러 네. 사람들이 같이 일하잖아요. 네. 이쪽 설치 분야, 네. 그다음에 또 제작을 하는 제작진 네. 따로 있고 네. 그게 이제 또 회사들이 다 다르고 네. 출연자가 또 따로 있고 네. 그래가지고 다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뭐가 잘못돼서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일을 못하게 되면 네. 어마어마하게 책임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 그게 다 돈이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가 가기는 해요. 예. 네. 이것 엄청, 때문에 요거 안 돼가 요 마이크가 갑자기 안 켜져가지고 네. 오늘 네. 일을 못했다. 아니면 네. 오늘 네. 녹음한 게 잘 안 오늘 녹화된 게 잘 안 됐다. 그러면 내일 해야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만약에 녹화 들어가는데 마이크가 안 되면 또 그만큼 배성재님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저 기다리는 건 상관없죠. 네. 기다렸다가 되면 상관없어요. 네. 저희 약간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의 갑질로 몰아가지 마시고 아니 아니 그 성재님이 갑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대배우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기다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쥐잡듯이 예. 잡았다. 실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그날 뭐 네. 촬영이나 녹화가 안 될 경우에 네. 이제 제작진이 갖는 뭐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 갖는 손실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계속 이제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다음 날 하려고 해도 스케줄이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못 잡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등등하면 또 그렇고. 야, 근데 이게 기자분들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기자분들 세계도. 와,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좀 무서웠어요. 네, 그런 좀. 현대 사회가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 예. 이제 오늘 지금 돼야 되는 게 안 되면 바로 이제 위에서든 아래서든 불호령이 떨어지고. 네. 민감하고 네.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어서 네. 사람들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슬픈 거죠. 네.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야 또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좀 무섭기는 했는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회식하는데 그런 거 갖고 화내겠습니까, 그죠? 네. 네. 안주 좀 늦게 나왔다고 화내지 않잖아요. 네. 네. 화냈나? 아니죠. 예. 야 회식. 아 회식 자꾸 썰 만드니까 나중에 네. 꼭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채팅창 나 최우상인데 좀 늦는다.
야. 다음은요? 네, 다음. 어, 이게 제가 하도 색칠해갖고 이름 뭔데? 김... 왜 이렇게 색칠을 해요? 대본에다가. 김민성님. 네. 진짜 쌍남자만 할 수 있는 알바로는 공사 현장 자재 나르는 일이 있습니다. 모래, 시멘트, 타일, 석고보드 등 건축 자재를 계단을 통해 나르는 일을 말하는데요. 정해진 할당량만 채우면 시간 상관없이 일을 마치게 됩니다. 화끈하기 힘들지만 화끈한 수입도 보장되는 진짜 쌍남자의 알바입니다. 저는 이건 해봤습니다. 어, 진짜요? 네. 공사장. 왜냐면 공사장에서 네. 조금만 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못질이라든가 네. 톱질이라든가 뭐 네. 이렇게 뭘 접합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손기술로는. 네, 네. 기껏해야 나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의 하이 네.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으악! 막 그 이 나무 같은 게 네. 맨살에 이렇게 닿고 막 이러니까 네. 막 따갑고 네, 네, 네. 어, 이거 될까? 막 시멘트 푸대 같은 게 이제 몸에 닿고 이러니까 네. 될까? 막 이러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그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네. 뭐 굉장히 그 쾌감이 와요. 아, 이거, 이거 운동된다. 막 이러면서. 거기서 쾌감하면 약간 변태 아닌가요? 그거에 변태예요. 성향이, 취향, 예. 취향이 약간 조금. 아니에요. 운동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허리가 어느 순간 아프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 이거 하시는 분들이 진짜 허리를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예. 네, 야 이게 또 진짜 쌍남자죠. 이것도 진짜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그 오히려 몸이 네. 크지 않은 분들이 몸 잘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잔근육 있는 네. 실압근 네, 네. 그런 분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잘 쓰시더라고요. 네. 예. 하여튼 뭐 있습니다. 오히려 나르는 거는 진짜 쉬워요. 거의 SCB가 하는 일입니다. 예. 네. 다음요. 네. 다음. 오 이것도. 불판사업님이 쌍남자라면 한 번쯤 고깃집 알바 해볼만 합니다. 업무 강도도 높고 머리에도 고기 냄새가 배서 일을 오래 하면 아무리 샤워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냄새를 계속 맡다 보면 고기를 먹은 것만 같아서 배가 안 고픕니다. 자동으로 다이어트 되는 효과도 있어요. 어, 그래요? 와, 냄새를 근데, 계속 맡는데 먹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공감하지는 못하겠지만 고깃집 알바도 꽤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요즘은 또 고깃집에서도 이제 가격이 비싸지면서 또 구워주는 곳이 많아졌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 고기도 구워야 되죠. 불판 관리도 해야 되죠. 이제 진동벨 울리면 또 튀어가야 되죠. 막 이것도 생각보다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가끔 이제 팁을 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눈치 보이잖아요. 계속. 그 안에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구워주러 가면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불편한 느낌에서 네. 구우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말 걸면 네. 할 말도 없고 그죠? 그니까요. 네, 이것도 근데 그보다 진짜 그 노동 강도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또 불도 숲 같은 것도 나르다 보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공기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미세먼지일 텐데. 네. 예. 야, 근데 이거 일 끝나면 진짜 고기 먹고 싶겠다. 힘들게 일 끝나고. 배가 안 고프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그게 조금 공감이 안 갑니다. 네, 어떻게 그게 중간에 먹는 거 아니에요, 이분? 손님 남긴 거요? 예. 조금씩. 중간에 겁나 집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고기를 있죠. 먹은 것 같아서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고기를 겁나 네. 먹어서 배가 안 고프신 네.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생각해. 이거 이야기하니까 또 고기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또 이제 사장님이 고기를 좀 주지 않을까요? 밥 먹을 때. 그러니까 고깃집에서는 식사 시간에 뭘 주실까? 그것도 모르겠네. 네. 고기 듬뿍 넣은 된장찌개 이런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네. 야. 자. 네. 다음은요. 다음. 히라이님 편의점 야간 알바도 추천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당연히 없는 편이지만 취객이 들어오면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토할지 모르거든요. 가끔 술 사러 오는 청소년들 잡아내고 단호하게 거절 멘트 날릴 때면 제가 제법 쌍남자 같다고 느껴집니다. 네. 보통 이런 게 이제 편의점 야간이 손님은 없지만 가끔 오는 이러한 이제 손님들이 있으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상이 나타날 때. 예. 예. 제가 특히 그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작년에 연말에 이제 좀 회식이 많고 이럴 때 택시 타고 집에 가면 이제 기사님들이 요즘 저녁에 일하시는 걸 좀 꺼려한다 하시더라고요. 예, 괜히 이제 좋은 손님도 많지만 괜히 이제 좀 이제 이상한 취객 만나면 너무 힘들어서 네, 좀 이제 피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걸 보면 이제 야간에 이런 게 조금 힘들지 않나. 편의점 알바 안 해보시죠? 네. 제가 했을 때는 시급이 1,500원이었거든요. 네, 최저. 네. 제가 했던 알바 중에 최저. 한 시간에 1,500원. 알바를 엄청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해본 편인데. 네. 제가 했던 편의점은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네. 일단 실내고 온도 네. 유지되고 그래서 네. 뭐 어려울 게 없는 그 네. 몸이 피부로 겪는 힘든 건 없는데 네. 사람 상대하는 게 좀 네. 어려운 거. 근데 네. 매뉴얼이 다 있어요. 디테일하게. 네. 예, 뭐 돈 거슬러주고 뭐 이렇게 봉지에 뭘 담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때는 이제 바코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좀 어렵긴 했지만 네.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담배. 네, 역시 네, 네. 담배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담배를 뭐 이렇게 사러 올 때 그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불어. 라라라. 이러면 아. 그거를 주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분들 되게 급하거든요. 네. 라라라 하는데 네, 네. 어이씨 뭘 달라는 거지? 전 담배를 안 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아, 그 이게 이게. 네. 요즘은 워낙 이 여자 알바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그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이 네, 많다는 네. 생각을 해서 그 알려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이거 아 저 네. 그걸 주세요. 뭐 네. 정확한 표현을. 네. 근데 옛날에는 진짜 왜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네. 종류를 찾아주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편의점 딸랑 하고 네. 문 열고 네. 문에 이렇게 걸쳐서 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그럼 되게 급해져요. 네. 저 문에 이렇게 네, 끼어 있는 분들. 네, 네, 네. 그럼 그 문에 끼어 있는 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못 들어오거나 네. 못 나가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낑겨 있으면 나 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잖아요. 네, 네. 아, 뭐 달라는 거지? 예, 네, 그리고. 야. 그분 이렇게 그 지폐 들고. 네. 이러면 그게 굉장히 급합니다. 네. 야, 담배. 제가 담배 생각하니까. 네네. 제가 한국에 있는 담배 공장 두 곳 가봤어요. 예. 그 하나는 이제 영주에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신탄진에 있는데 담배 공장 가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거의 1초에 담배가 한 60개 피씩인가? 거의 60개에서 한 100개 정도가 갑자기 탁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런 걸 만드는 공장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공장은 진짜 가보면 약간 그 공장 멍이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어렸을 때 그 껌 네. 그 땡대껌. 네. 예. 거기 공장 한번 가봤었는데 네. 부산 쪽에. 네. 야, 껌이랑 그 사탕 만드는 그 공정 네. 과정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이 약간 마법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막, 껌을 이따만한 네. 반죽을 네. 막 기계가 반죽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것도 기계 같은 거 돌아가는 거 보면 또 재밌죠. 이제 네. 그냥 멍 때리게 되죠. 그렇죠. 네. 야, 나중에 술 공장 한번 가고 싶네요. 술 공장. 술 공장이요? 네. 소주 공장이나. 소주 공장? 네. 위스키 공장. 네. 맥주 공장은 한번 저희 베텐 그 네. 회식 갔나요? MT 때 한번 갔습니다. 와, MT로 맥주 공장을. 예. 왜죠? 여자 멤버들이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맥주 공장 투어를 한번 했죠. 다음요. 다음 JSB 러브징님 벽돌 공장 알바 강추합니다. 대학생 때 눈 내리는 날 새벽에 봉고차를 타고 벽돌 공장을 갔습니다. 택배 상하차나 일반적인 마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벽돌 12시간 나르고 2-3일 동안 회복하면 온몸이 근육 덩어리가 됩니다. 벽돌은 아직 그 벽돌 공장은 상상이 안 가네요. 어떤 걸 하게 되는지. 그러게요. 벽돌 원자재를 나르는 걸까요? 그러게 벽돌을 굽는 그 뭐 네, 네, 네. 원자재인지 아니면 벽돌 완제품을 이제 실어 나르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와 이거는 예 그 땡튜브에서도 못 본 거라 같고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수동으로 나르나?
그러니까 이것도 맨 쌓아놓고 지게차로 이렇게 떠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공장이면은 딱 그 반듯하게 찍어낸 벽돌들을 당연히 네. 지게차로 날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사람이 그걸 나르기엔 너무 무겁고요. 빼돌리나? 네? 뒤로 챙긴다고요? 어, 옛날에 그 편의점 알바했을 때 좀 챙긴 거 있나요? 뭘 챙겨 챙기기는? 폐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폐기? 네. 폐기는 자유롭게 먹어도 되죠.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원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옛날에는 이제 당연히 그 점장님이 네. 먹고 싶으면 먹어. 그래가지고 저는 실컷 먹었죠. 아, 예. 그게 또 챙겨 먹는 맛이 있잖아요. 요즘은 안 됩니다. 네. 예, 요즘은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데. 아, 진짜요? 그렇죠. 아... 예, 요즘은 반납인데 네. 예전에는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맛있겠다. 네. 짬타이거. 요즘 그렇죠. 요즘은 네. 그 업체에 반납해야 되죠. 아... 요즘 또 이거는 뭐 어디마다 다른가 봐요. 못 먹나? 네. 아니, 먹으라고 하나? 폐기야. 아, 그래? 저희 때는 시커 먹었죠. 뭐 특히 이제 삼김이 남았다. 네, 네, 네. 그럼 파티죠 그날. 파티. 소주도 남나요? 소주는 팩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유통기한은 있잖아요. 아,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또 그 해도진님이 저는 레스토랑 서빙 알바 해봤는데요. 유니폼도 꽤 멋지고 용모를 중요하게 보는 알바라 깔끔한 쌍남자들에게 추천합니다. 저희 매장은 휴게 시간이 정확했고 마감하면서 가끔 주류를 몰래 먹었던 게 제일 좋았어요. 주류를 몰래 먹었다. 이거 약간 스틸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스틸. 주류를 몰래 먹었다. 네.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쇠고랑 차야죠. 네. 철컹하는 그런 건데. 심지어 주류를 뭐 이제 병이나 캔을 네. 따서 먹었다. 이거는 이제 쇠고랑이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레스토랑 서빙 알바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대요. 아, 왜요? 이제 그 보통 이제 스테이크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레스토랑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접시 무게가 엄청 무거워갖고 아. 그걸 들고 다니는 게 엄청 힘들다 하더라고요. 팔 근육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주문 받을 때도 무릎 꿇고 받고 이랬었거든요. 아, 예전에는 테이블에다가 그 얼굴 올려놓고 했죠. 예, 예, 예. 네. 근데 요즘은 그게 하도 사람들이 불편하다 해서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 했던 친구들 보면 진짜 힘들다 하더라고요. 예, 메뉴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그렇죠. 예,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 왜 이렇게 테이블에 수급만 올려놓고 그죠? 주문 받을 때. 수급요? 수급. 수급? 수급 예. 뭐죠? 목만 이렇게 딱 올려. 아, 아, 예, 예, 예.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예, 그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제발 그냥 서서 주문 받아주시면 안 되나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메뉴를 볼 때 네. 사람의 눈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네. 느껴지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니까요. 네. 네. 거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되게 이렇게. 위에 있으면 네. 이렇게 있고 아 좀 네. 보다가 이렇게 네. 물어봐도 되고 손님. 그러면 메뉴를 그분이 네.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알려줄 네.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데 네. 여기 있으면 네. 이렇게 물어봐. 아 맞아. 네. 딱 그렇게요. 예, 배성재님. 그래서 그렇죠. 거의 이래서 정말 이상한 네. 문화였습니다. 네. 네. 맞아, 그 당시 매뉴얼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용모를 네. 중요하게 보는 알바다. 해도진님이 본인의 용모를 지금 약간 어필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본인이 여기서 일을 하셔갖고 이제 용모가 단정하신 분이라고 네, 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류를 네. 몰래 먹었다. 네. 주류를 몰래 먹었다는 건 주방에만 계셨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남은 것들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네. 아니면 뭐 한 잔 정도는 티가 안 난다 하면서 맥주 그러니까 이렇게 생맥 같은 네. 거는 티 안 네. 났을 수 있죠. 네, 그냥 한 잔 정도 이제 그냥 뿌려 먹고 이렇게. 언제적 용어예요? 아, 그냥 자, 몰래 훔쳐 먹고. 예. 자, 다음요. 네. 다음은 아, 이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9155님이 전 주차요원 알바 해봤습니다. 제 손짓에 따라 차량들이 움직이는 걸 가끔 보면 쾌감이 있어요. 제대로 된 쌍남자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차인데 들어오려고 하는 차량에 카리스마 있게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통제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주차를 하면서 느낀 거는 다른 것보다 날씨 때문에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이제 계속 이제 밖에 야외에 있으신 게 너무 힘든 것 같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추워갖고 네, 막 롱패딩 입고 있는 데도 많은데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이 주차요원 알바는 장점은 몸이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네. 생각보다 정신적 그 데미지가 큽니다. 네. 운전하는 분들이 요즘은 이제 발레파킹이라는 게 워낙 네. 익숙하니까 네. 간단하게 운전석을 넘겨주시거든요. 네. 예전에 운전석을 그렇게 넘겨주질 않아가지고 맞아요. 와 이것도 이제 가끔 이제 좀 화난 아저씨들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막 벗어! 그러면서 저 자리에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겨? 어이 그럼 눈이 있나 없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또 이제 미치죠.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차 이제 탔는데 조작법을 모르면 네. 처음 타보는 차고 이러면 난감하죠. 그렇죠. 예. 네. 네. 벗어. 예. 저도 주차 알바는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렇죠. 아 아니 알바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야.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주차 알바 할 때는 이제 뷔페집 알바 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게 끝나고 네. 뷔페를 먹고 아 결국에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 네. 뷔페를 먹는 즐거움이 있는 뷔페집 알바 네. 예 그거랑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제일 좀 별로였던 게 네. 그 전자제품 파는 마트 네 예. 대치동에서 안녕 마트 같은 거요 예 네. 대치동에서 그때가 제일 좀 네. 기분이 상하는 일이 많았어요. 왜요? 아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몰고 오시는 분들이 아~ 네. 거의 주차 요원의 그 이 리드를 네. 그냥 가볍게 무시합니다. 아~ 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나 여기 될 거야. 네. 그냥 네. 네. 그냥 아주 물로 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가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정말 컴퓨터처럼 딱 선을 네. 그어줘도 네. 그냥 이렇게 돼요. 네. 두 자리로. 아, 그러면, 두 자리로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면 네. 그냥 이렇게 돼요. 와. 그리고 됐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 그럼 제가 다시 대드릴 테니까 키를 네. 좀. 그러면 안 주고 그냥 가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는 차가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아, 그럼 이제 제가 혼나거든요. 네. 네. 점장님한테 아, 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왜 이렇게 됐냐고. 네. 유도를 잘했어야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발레 파킹 시절이 아니라서. 네. 유도를 해서 이렇게 딱 대고. 네. 근데 손님이 키를 잘 주던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네. 아,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바로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누가요? 그 차주분. 아니죠.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저희 네. 고객인데 네. 그럴 순 없죠. 아, 그, 아, 또 그 이게 또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 쪽에 약간 이제 주말에는 네. 그 길 갓길 주차가 되는 네. 동네여가지고 갓길에다가 이렇게 댈 수 있는데 주차장 입구를 또 막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오시는 손님이 아닌데 주차장 입구를 막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거 그런 거 맞죠. 아, 이게 그때 네. 그래서. 거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야, 네. 너무 말을 안 들으시는 네. 손님들이 많았나 보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와 그쪽 네. 그쪽에 그 네 예 네. 약간 네 편견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이게 오히려 주차 알바는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네. 차를 상대한 일이 아니다. 네. 예. 야, 사람을 상대하는 게 사실 진짜 힘들어죠. 그때부터 인간 혐오가 생겼구나라고 싶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아, 인간 혐오 있으세요? 없어요. 아... 예. 인간 사랑 인류애가 있죠. 네. 예. 야. 자, 다음은요. 네. 다음 또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것도 세비 구호님. 놀이공원 알바도 쌍남자 알바로 추천합니다. 물론 인싸가 아니라면 일하는 동안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한창 유행했던 아마존 댄스 아시죠? 사실 그런 건 진짜 광기를 갖춘 쌍남자, 쌍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것도 엄청나죠. 보통 놀이동산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막 좀 외부적으로 활동성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존만 그런 거 아닐까 생각도 들고 네. 와 근데 놀이동산 알바는 진짜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경쟁률이 네. 워낙 세가지고 네. 저도 못했습니다. 네. 와 이거 아 저는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이게 너무 재밌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예. 테트장에 넌 탈 씌울 거야라고 하시면. 탈. 데텐러들 가면 탈 바로 씌워버리죠. 예. 아, 용모가 단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바로 인형이 되어버리나요? 예, 그냥 바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용모를 이제 보이지 않게 하죠. 예. 그리고 이것도 또 힘들 것 같은 게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서도 줄을 세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또 케어하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분쟁 조정. 예, 예, 그거를 또 컨트롤하는 게 또 장난 아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뭐 휴일 같은 때 사람이 막 미어터지고 이러면 네. 아마 지옥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쉽지 않죠. 예. 차라리 탈 쓰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건 어떨까요? 놀이동산 근처에 있는 그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네. 핫한데, 네. 여름에. 아, 예, 예. 베이. 베이. 예. 그런 데서 알바하시는 분들은 진짜 용모가 단정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몸도 좋고요. 예, 몸도 단정하죠. 네. 예. 그분들은 즐거울까요? 힘든가? 네. 덥나? 네. 라이프가드. 아, 또 이제 아까 과카몰리 오구님이 전 수영장 라이프가드 알바를 해봤습니다. 어, 그래요? 자격증 따고 바로 일 시작했는데요. 수영장에서 혼자 높은 곳에 근엄하게 앉아있는 모습 솔직히 멋지지 않습니까? 라이프가드 추보 들고 옷은 눈에 띄는 빨간색이라 괜히 어깨에 힘주고 있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일단 라이프가드는 웬만하면 몸이 좋기 때문에 진짜 쌍남자 알바 맞습니다. 높은 곳에 근엄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네. 모습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을 그렇게 막 계속 보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보고 아 사람 있구나. 네. 그러고 근엄하진 않아. 이렇게 멋있다고 이제 또 와 멋있다고 계속 올려다보지 않잖아요. 네. 파도풀 같은 데 있으면 이제 선 넘어 보면 삐 이거 하고요. 그 뭐 그렇죠. 예. 네.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근데 또 이걸 하시는 분들은 되게 몸이 대부분 좋아요. 예. 네. 또 이제 구릿빛 피부 갖고 그렇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도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 것 같아요. 네, 더울 것 같고. 네, 사람들 또 이제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가 많지 않을까. 네, 거의 조교 느낌이에요. 조교 느낌. 네. 네. 사람이 빠지면 진짜 힘들 것 같고 네. 뛰어들어가야 되고. 네. 네. 아, 난 사랑에 빠지면으로 들었네요. 사랑에 빠지면? 네,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도 있죠. 네, 위에서 보고 있다가 어? 내 스타일이네 하면서 아, 사랑에 빠지면? 네, 제가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8시 방향, 8시 방향. 네. 적출연, 적출 아 저기 아니라 아군 출연이라. 예. 네. 아군 출연. 네. 플러팅 들어가고. 네. 괜히 그 주변에서 이제 어슬렁거리고. 네. 네. 러브 다이브. 네. 러브 다이브. 네. 야. 네. 알바끼리 저도 인명구조를 네. 또 배웠거든요. 아 진짜요? 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라이프가드를 해본 건 아닌데 네. 수영을 또 오래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명구조까지 배웠습니다. 아... 예. 야...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것을 하셨군요. 그렇죠. 러브다이브가 되죠. 아 러브다이브가 아니구나. 라이프가드가 되죠. 뭐라고 러브 그러죠? 러브다이브. 예. 인명구조견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쓸모없이 한 건 많다고. 네. 예. 네. 야, 역시 위인. 네. 엄청나십니다. 러브 다이라고 하신 분 네. 있고.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르자. 아 여기 초청해 달라고. 아 저는 저걸 보면서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약간 그런 건지 알고. 예? 네? 아니 뭔가 그 은어가 있는지 알고요.
그런 거 듣고 오셨고요.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자,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섭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두 개를 미리 공개합니다. 상남자들의 찐친, 찐친끼리의 특징입니다. 상남자들은 찐친을 어떻게 대하는지, 찐친끼리만 통하는 것은 무엇인지, 찐친끼리 다투고 화해하는 법, 찐친끼리 노는 법, 찐친끼리의 대화법 등 상남자들의 찐 우정의 특징을 제보해 주시고 그 다음 주제는 상남자들은 이해 못하는 여자들의 유행템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배꼽을 드러내는 크롭 패팅? 패딩? 패팅이 뭐야? 패딩이야? 추운 겨울에도 배꼽을 드러내는 크롭 패딩, 가방에 달고 다니는 팔뚝만한 인형, 핸드폰도 안 들어가는 작은 가방 등등 상남자들은 도무지 이해 못할 여자들의 유행템은 뭐가 있는지 제보해주세요. 사연은 베텐 홈페이지 월간 이썹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주간 어떠셨습니까? 2주 최우수상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또 예. 알바사로 들으니까 진짜 엄청난 경험들이 많으신 걸 또 새로 또 알았고요. 예. 역시 사람은 많이 배워야. 대리운전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예, 장거리 운전병이니까. 아. 예. 가장 많이 한 게 아무래도 네.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거. 아, 엄청난 분 태워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분들이 엄청난 사람을 네. 운전사로 썼겠죠. 네. 아. 그분들아, 야, 네. 내가 예전에 최우수상 받은 사람을 아, 최우수상이 왜 또 나와 거기서? 네. 아까 뭐 엄청난 분이라고 하셔갖고. 아. 네. 그냥 해본 얘기고요. 네. 예. 아 장군차 운전했던 사람이니까 엄청나다는 아, 얘기죠. 아, 저는 예. 반대로 알았는데. 경력은 장군차 운전했던 사람이 운전하면 그냥 최고죠. 아, 예. 그렇죠. 경력으로서는. 네. 예. 백어만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어쨌든 이썸님 다음 달에 또 뵙겠고요. 네. 자, 오늘 끝곡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입니다. 1월 13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카카오 대리는 진짜 편할 거예요. 네? 카카오 대리는 진짜 편할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현금을 받아야 되니까. 네. 술 취한 사람들이 인사불성이 되면 네. 데려다주고 돈을 받기가 너무 힘든 깨워야 되잖아. 네. 맞아요. 근데 카카오는 도착하고 뭐 이러면 네. 끝이니까 아,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점이 또 편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전화로 하면 또 주소 찾아가서 또 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비도 없던 내비가 제대로 없던 시절에. 네. 네. 그리고 막 그 뒤에 있는 선 그 네. 고객이 손님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 네. 장암문 터널로 갑시다 이러면 네. 길을 막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네. 네. 택시 기사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야, 그건 이제 아나운서 하시기 전에. 그렇죠. 아, 엄청나십니다. 지도책 보고 다니던 시절. 맞아, 카카오는 성결제여갖고 어떤 대리업체는 정장 입고 해야 된다고 하는 업체도 있었어. 근데 요즘 또 그런 데는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 그럼 VIP 아닐까요? 제가 한 번씩 그 저 뭐야 시승차 같은 거 받을 때 갖다 주는 것도 이제 몇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정장 입고 다니시더라고. 그리고 되게 사람이 엄청 젠틀하셔요. 아니 그러니까 이 카카오도 VIP 대리 그거 하면 정장 입은 분들이 가끔 올 때도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네. 대학생 때 갔더니 그 업체 네. 사장님이 네. 여기 오신 대리업 기사님이 네. 다 정장을 입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정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네. 하나 사셔야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갔어요. 집에 갔어. 정장이 없어서. 야. 무슨 정장을 입고 다녀 운전하는데 힘들게. 전투복이면 모르겠지만. 전투복? 그것도 재밌겠네. 알바하는데 옷을 사야 돼. 그러니까. 에이. 정장을 입어. 제일 웃긴 게 그거였어요. 주차 알바하러 네. 하러 인력사무소 이렇게 갔는데 네. 사장님이 이력서 이렇게 보면서 네. 배성재 씨 종이 이렇게 딱 주더니 네. 네. 이렇게 한자로 이름 써봐. 그래가지고 네. 예 한자로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한자로 이름 이렇게 네. 썼더니 네. 이렇게 딱 보더니 됐어. 그게 끝이에요? 네. 한자로 이름 쓸 줄 아는 거는 네. 사람이 된 거야. 그러더니 오늘부터 주차 네. 알바를. 주차 알바랑 뭔 상관이지? 야, 근데 요즘은 한자 와 한자로 이름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제 이름에 한자는 뭔지 알지만 쓰라고 하면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뭔 상관이야 주차 알바인데? 약간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영어로 써봐는 와 예전에 진짜 집에서 아빠가 신문 같은 거 들고 오면 신문에서도 한자가 진짜 많았었는데 세로로 신문 봤어요? 아니 가로로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한자를 알면 사는데 도움은 되기는 한데 또 요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돼지라고 그래요? 돼지였던 때가 있었죠. 엄청나게요? 네이버에 쳐봐요. 엄청나게? 네. 배성재 전성기 쳐봐요. 아, 연관 검색어. 전성기 107.7? 모아둔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모아둔 게 있다고요? 그걸 왜 모아둬요? 다들 이렇게 궁금해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뒀어. 어? 저 때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굴러갈 것 같은데요? 와... 아 근데 이거 진짜... 사진이지. 지금 그럴까요? 사진 찍고 아 사진 찍어야 되는 건가? 네. 오늘 약은 있구나. 네. 어떻게 찍을까요? 한 장. 네. 뷔페 접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왜? 아까 결혼식장 뷔페 얘기하셔서 하나 둘 셋 한 장만 뷔페 하나 둘 셋 다시 바둑 뷔페를 합성해야 돼. 폰사님? 네? 폰사님? 어?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술 먹고 아니, 깨졌어요? 바꾼 건 일주일밖에 안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폰 잃어버리는 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카타르 잘 다녀오시고요. 아, 갔다 와서 뵈야겠네. 네.
그러면 카타르 가 있는 동안 데타 DJ랑 하시는 거예요? 네. 안정적인 사람이랑 하셔야겠네. 안정적.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벌써 다음 주에 가야 되네. 시간 빠르다. 데타는 다 정해졌어?